자, 선택하세요.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뭐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죽이고 싶네요. 오늘 죽여버리고 싶어요? 오늘은 왠지. 네. 오늘은 왠지 사람을 죽이고. 근데 저는 살리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아, 왜요? 왜냐면 그럼 왜 물어봤어요? 죽이고 싶은데. 그럼 죽이죠? 예? 알았어, 살릴게. 살려. 아니야, 죽여도 돼.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네, 진짜, 자. 소리 어때요? 소리. 소리 커요? 소리 작아. 소리 작은지 큰지 알려줘야 돼요. 살리기나 살리기. 살리기.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이기 캠핑인 튜토리얼이 있어. 아, 죽이기 캠핑. 오케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 제가 이걸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벌써 한번 살리고 죽여야 두 배의 재미래요. 아, 그건 맞아. 그럼 살리고 죽이자. 튜토리얼. 튜토리얼 이거 아니에요? 그 밑에 거지. 튜토리얼 꼭 해야 돼요? 해야 돼. 이거 어려운 게임이야. 아, 뺨. 병건 씨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예. 전 아, 옆에서 예, 모를 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방심 안 해요. 나도 기억이 안 나긴 해. 9시 44분에 도착 예정이에요. 오케이. 자, 튜토리얼. 튜토리얼. 튜토리얼 회복시켜. 어떻게 빨리. 병건 씨가 의사예요. 예. 아이콘은 여기 환자의 건강수치. 건강수치가 떨어지면 뒤지는 겁니다. 예. 여기는 다양한 생체 시스템. 아, 뭐 호흡기 뭐 이런 게 안 좋은 거. 그렇죠. 뱀. 희생양, 환자. 혈액세포와 단백질을 생성하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바이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조금 도와드리자면 바이오 포인트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 이 바이오 포인트가 있어야 바포. 뭔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 바포. 바포 여기 있어요. 자, 이상이 생기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네, 클릭. 클릭. 바포. 그러면 요거를 클릭해야 바이오 포인트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한 개짜리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바뀌었지 면역력. 네. 그걸 빠르게 클릭해야 돼. 딱. 그러면 또 나와 이상.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먹을 수 있어. 더 빨리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아, 그래 이렇게. 그리고 소화기. 그렇죠. 그렇죠. 한꺼번에 먹을 수도 있고.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두더지 잡기잖아요. 맞아요. 쉽죠? 이게? 쉽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일단은 따라가 보세요. 잠깐만요. 조수 씨. 네. 해맑게 금지예요. 왜요? 왜요? 아직까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아, 해맑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정도 딱 이 정도 재밌는 만큼만 해맑으세요. 알겠습니다. 아직 그 정도 아닙니다. 아직 네. 기본만 보여줬는데 날 신났어. 아직 바이오 잉크 그 정도 아닙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잠깐. 아까 좀 얼굴이 무섭게 나오잖아. 네. 이거를 네. 아는 사람 그래픽으로 바꿀 수 있어. 아, 아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신났지? 뭐 이다 야, 야, 빨리 다시 봐. 합니다. 여기 못 먹었잖아. 비싼 건데. 뭔데? 뭔데? 빨리 눌러야지. 뭔데요? 이게 뭔데? 너 아픈 거야, 이제 조졌어. 아, 안 돼, 안 돼. 아, 나 아프고 싫어. 싫어. 아프고 싫어. 아, 모았어, 모았어. 자, 이제 클릭해 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밤맵. 자, 여기서 뭐냐면 아. 이 바이오 포인트를 가지고 특성 찍는구나. 그쵸. 근데 이거는 검사를 하는 거야. 아. 지금 버튼들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성막들, 항목들이 있는데 네. 잘 보세요. 증상이야. 지금 너는 기침을 하고 이 환자는 인후염, 발열이 있어. 네. 왜요? 너무 신났어요? 아, 알았어요. 그렇게 아니, 있어요. 아니, 아니. 신나도 돼요. 신나도 돼요. 자, 클릭을 하시고 모든 증상들 한번 클릭해 볼 건데 예. 이게 약간 그... 뭐랄까 마인드맵이랄까 하나하나 조건을 찾는 거 눌러보세요 한번 기침 예, 눌렀습니다 이러면 기침이 나왔을 때 증상들이 있는 거야 아, 폐가 안 좋고 아. 폐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네. 딱 이렇게 기관지염 혹은 독감 혹은 N1 H1N1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증상이 있겠죠 기침을 하면은 세 개 중에 하나 그렇죠 아니 치료해서 한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배가 고파서 그렇죠 그렇죠 산소가 부족하면 맞아 맞아 그리고 인후염을 딱 눌러보면 두 가지 증상이잖아 중복된 게 있겠죠 어 그러네요 어 이렇게 있고 발열 이렇게 있어요 어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예 발열 예예 독감 독감이면 세 개 다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훌륭한 의사가 된 거예요 아, 된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이제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검사를 하는 거야. 독감이 아. 청진기 검사를 할 거냐, 독감 검사를 할 거냐인데 저기 보시면 네. 바이오 포인트를 쏘면 양이 다르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좀 더 많이 드네요. 그렇죠. 아 이건 좀 더 디테일한 건가 봐요. 그렇죠. 눌러보세요. 이거를 원하는 거 아무거나 검사를 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병이 있다면 아 나와요. 네 나오는 겁니다. 아. 근데 쌀수록 좀 더 적겠죠. 이게. 아 보면은 자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진단이 아닌데 시간이 필요해. 지금 지 위에 가고 있죠 오른쪽 위에 네, 네. 그때 바이오 포인트 빨리 모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바이오 포인트도 해야 돼 그치 계속
자, 검사를 했더니 둘 다 양성이 나왔어. 어, 씨발. 맞잖아.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해? 또 가. 자, 다시 가서 이게 중에 하나를 좁혀졌어. 새로운 질병이 또 발견된 거야. 네 아, 몸에 숨어 있던. 왜? 검사를 했으니까. 아, 짜증나. 네. 치료를 해야 돼요. 어. 찾아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실까요? 네. 클릭을 하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씁니다. 아, 많은 포인트를 써서 빨리 치료하느냐? 적은 포인트를 써서 오래 걸려 치료하느냐? 아, 휴식. 휴식. 위에 거 선택하라고. 아, 튜토리얼. 왜? 튜토리얼. 의사 시키는 아, 대로. 맞아. 자, 처방. 네. 아싸. 치료 중에 이러면 상태가 호전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됐어요? 위에 치료하고 있죠? 어, 되네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뭐 또 이러면 실시간이야. 기다리면 돼. 나 시간이 밑에 흘러가고 있잖아. 나 또 생기면 나 치료하게. 맞아. 자, 당신은 전체 회복률이 100%가 되면 치료하는 건데, 자, 이제 치료 시작이에요. 오케이, 시작. 네. 자, 이제 합니다. 세 개의 질병을 치료할 거야. 세 마리 치료하면 그렇지. 되죠? 네, 오케이. 신장. 자, 찌. 어, 그래. 가운데로 하면 이렇게 파이트 포인트 많아. 보고 싶죠? 다음. 뭐 없나요? 자, 신장이 아파, 이 친구. 어? 왜 신장이 아플까? 자, 다시 한 번. 신장이 계속 아파, 이 친구. 일단 바이오 포인트를 모으는 수밖에. 아니, 근데 질병을 검사해야지, 또. 맵을 들어가서. 네, 맵으로 가서. 자. 아까 하나 검사했잖아. 뭐 기침도 있고. 침도 있고. 어, 여기 발열도 있고. 발열도 있고. 신장에서 뭐가 있었는데? 자. 폐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발열의 원인은 굉장히 많아. 아씨, 짜증나. 검사할 것도 굉장히 많아. 요로 감염증 한번 해보자. 그냥 찌는 건가? 아닌가요? 그 겹쳤잖아요. 발열과 신장. 그쵸. 아픔이. 근데 병원 씨 좀 더 볼까? 조금 더 편하게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제 병원 씨가 봐야 되는데. 소화도 안 돼. 아싸. 이거 어. 힌트예요. 그러면은 소화도 안 되고 증상이 지금 기침과 발열이 있어. 네. 자, 기침과 조금 발열. 힌트를 더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바이오맵이 있잖아. 네. 여기가 두 개가 떨어져 있고 시스템이 네. 여기가 한 개 떨어져 있고 여기가 한 개 떨어져 있잖아. 네. 여기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어, 근데 그리고 신장이 아파는데 왜요? 신장은 지금 100% 멀쩡해. 어, 왜 그러지? 아까 신장에서 발견됐는데? 그거는 그냥 찍는, 그거는 약간 포인트 먹는 거. 그리고 기침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 이걸 확인을 했잖아요. 양성이 있다고. 예. 얘는 일단 치료를 하면 좋겠죠? 예. 왜냐면 아까 얘는 검사를 했으니까. 아. 그러면 증상이 이제 기침밖에 안 남았어. 예. 이렇게. 이런 걸 검사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를 써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예, 그리고 그걸 치료했더니 저기 없어졌지, 저거. 오른쪽 아래. 없었네요. 어. 이건 아니었어. 그치? 아니었던 거야. 휴식. 요거를 청진기 검사를 한번 하면 좋겠죠? 요거 지나 시작. 그렇죠. 오케이. 이거 할 때도 시간 지나가요? 이거 할 때 지나. 그래서 지금 밖으로 나가서 포인트 먹어야 돼요. 그래, 포인트 먹자. 나가야 이제 시간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되고. 바이오맵. 어, 양성이 나왔네요. 양성이야? 기관지역이 있어. 기관지염이었나 보다. 어. 그래서 기관지. 빨간색은 휴식. 그렇지. 휴식밖에 없으니까. 그치. 아, 항생제 처방 있네요. 처방.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또. 기다리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너 이제 포인트 빨리 아프라고 포인트 모아야 되니까. 어, 좋아. 오케이. 그리고 밑에 자원 업그레이드도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치료 나올 건데 해보시면 돼. 자, 봐, 그쵸. 업그레이드를 하면 초반에 자원을 투자해서 나중에 포인트를 많이 먹어. 나중에 포인트가 많이 들겠지. 오케이, 이거 하고. 그치. 아, 빨리 하는 거 없어져. 아, 왜 없어? 짜증나네. 튜토리얼 완료했어. 오케이. 사람은 아, 저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요? 예? 아, 재밌어. 죽이는 거 할래요? 아, 예, 재밌어요. 살리고 싶어. 자, 처음에 완전 기본. 병건신 의과대학 의사 학생이에요. 너무 지났어? 아, 재밌다니까. 아, 나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 아, 해보면 재밌어. 저 여기 보고 가리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가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리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자, 인턴십. 네. 자, 첫 번째. 첫 번째.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첫 번째 살리겠습니다, 사람. 자, 난이도 선택해야 돼, 병건 씨. 치명적인 거. 아, 되겠어요? 왜요? 환자 이름? 환자 이름. 김종수. 아, 뭐, 하지 마! 아, 싫어! 아, 왜요? 아, 너 죽일 거지? 아, 하지 마! 아, 살릴 거야, 살릴 거야. 아, 싫어! 아, 살릴 거야. 아, 살릴 거야. 아, 살리면 되잖아. 아, 재밌어. 알았어, 시험을 하고 김종수. 그럼 네 이름은 그럼 살릴게요. 아, 에? 어려운 말고 네 이름. 그럼 내 이름 살리면 다음 종수. 살리면. 네, 근데 시험 말고 네가 할 것도 아니지, 좋아. 예? 보통이야, 보통. 보통? 내 이름 해요, 내 이름. 아, 안 돼. 너 죽어. 아, 그 다음에 김정수. 그러면은 일단 좀, 남자 할 거예요, 여자 할 거예요? 남자요. 남자 살릴 거야? 네. 그러면, 김정수. 김정수 좀 그러니까. 그럼 합쳐요. 뭐? 병수? 김병수. 김병수. 아, 왜 김병수야? 왜요? 오, 그러면은, 당구까지 해서. 당구 김. 김씨니까, 김병수. 아이씨, 그래? 김병수. 얼굴로. 얼굴. 그래서 얼굴을 선택할 수 있어.
유명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 있고 힐러리 아, 클린턴 있고 아. 약간 김정은도 있다. 김정은. 네. 김정은. 김정은 보세요. 아, 김정은 이름도 김정은. 아 바뀌었네. 김 김병수. 김병수. 자 보통 계속 살림되잖아. 살림돼. 살릴게. 내 이 약 먹고 살릴게. 자 갑니다. 자 신참이에요. 죽기 전에 질병을 100% 회복. 저 옆에서 입 꼭 닦고 있을게요. 자 김병수가 중형일까지 질병을 100% 회복시키십시오. 건강수치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몇 가지 질환을 갖고 있고 완벽하게 치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아픈 부분들이 어, 자동수집 있네요. 어? 자동수집이 있어? 어? 이거 좀 재밌는데? 재미없어요? 자동수집. 해봐 해봐. 안 돼 안 돼. 눌러야 돼. 헤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먹어주고 저 또 안 나오나? 오케이. 오케이 뼈. 오케이. 처음에는 딱 돼. 고기 비싼 거. 색깔 다른 게 두 개짜리 이거 한 개짜리. 아싸. 근데 비쌀수록 빨리 없어지고. 아, 근데 분명히 말씀 안 하신다고. 아, 그 정도로 재밌어요? 아, 그 정도로 재밌습니까? 어, 바이오 맵을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약간 교수고 약간 병건 씨가 그 학생 같네요. 네, 아, 그러네요. 아, 선생님. 몸떨림 근력 저하.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조졌다, 아, 너 조졌다, 이제. 그러네. 어, 여기에 하나 있네요. 겹치는 게 여기 있겠네요. 어, 응고. 응고 어떻게? 아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겠다. 초음파 검사. 응? 진단 어, 시작. 놓고 아, 초음파 검사 진행. 아프지 마. 왜 이렇게 아픔? 아 이거 안에 있을 때는 안 아픈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거 아니야? 좀 고민 좀 해야지. 이거 고민. 안에 있을 때 멈춰 있는 거 같아. 그죠? 기억이 잘 안 나. 고민할 권리를 줘야지. 어, 권리가 있어. 다 따로따로야? 짜증나게? 근력 저해. 안에 이거 비율이. 안에. 자 이거. 어 요거 되는 거? 아씨 10개나 들어? 짜증나네. 오 쿨한데?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초음파 검사 자, 완료. 네. 어? 혈액응고 냥냥냥 신부전증과 아. 정맥염이 있네요. 어 굉장히 몸이 아 썩을 왜 이렇게 아파 이 새끼. 자 이거 치료해. 네, 잠깐만 15일 9일 22일 어 이게 중증이야 중증. 저기 빨간색이 세 개잖아. 장난 아니야. 너 죽었다 아, 이제. 짜증나네. 타박상 붓기. 이게 제일 급하죠. 오케이. 일단 치료해서 모읍시다.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저 왼쪽에 보면 혈액순환이 지금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47%입니다. 저거 0 되면 뒤질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혈액순환 위주로 해야겠네요. 네, 장난 아닙니다. 어? 편집증이 나타났대. 병원 씨. 어? 아. 아 씨발. 다행이야. 병이 없어 여기는. 아 이사람이. 돈 아깝잖아. 돈 아깝잖아. 어 이것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노화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생활 방식을 해놓으면 좀 더 전체적으로 건강해져. 잠깐만요. 여기 어디가 아프지? 혈액순환. 아 뭐 찍. 혈액순환 그냥 여기랑 그쵸? 상관이 뭐야? 혈액 그쪽이죠. 혈액이니까 빨리 이거 고치자. 이거. 그쵸. 뭐든. 항응고제. 항응고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근육 비싼 거 아 비싼 거 사라졌다. 아 2원짜리 사라졌다. 아, 아. 면역력도 또 어우 좀 비싸. 저 밑에 아 그거 걔 파란색 3년짜리인데 아 파란색이 제일 비싼 거야 회색이. 아 정수씨 아, 예. 아, 말씀 안 하신다고. 아 예 미안합니다. 병건씨가 사람을 죽이고 아 자꾸 얘가 네네네네네 아 다 멈춰. 아 근데 뇌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어, 맞아. 자 들어가요 또.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고 오케이. 치료 왜 안 돼? 하고 있어 아직. 하고 있어. 15일이 걸리잖아. 그리고 얘도 하긴 해야 돼요. 네. 할 건 해야 돼. 잡아. 어 명인데? 아, 포인트 모자라. 아까 먹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좀 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네. 포인트 획득량 40%. 아싸. 어쩔 건데 이제. 자. 근육 너무 안 좋아진대요? 지금 큰일 나요. 예. 영건 씨 지금 죽을 수 근육 지금 아 근육 어떻게 근육 아씨 근육 여기 증상이 마이너스 9인데 빨리 치료해야지. 진단 빨리 해가지고 이거 어 이거부터 가자. 어 신체검사 진단하고 네. 이것도 진단해. 아씨 비싸. 너무 비싼데? 짜증나네. 근육 찢어진다.
남성 호르몬 탈모. 아 탈모도 탈모가 있네. 아니, 급해 죽겠는데 탈모를 해. 아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생기면서 탈모. 아 탈모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검사할 게 없어요. 아 근데 탈모는 보세요. 제가 저 진단이 아, 됐잖아, 그렇지? 근데 포인트가 없다. 5초근이 없네. 근육질인다, 근육질인다. 지금 혈액순환과 근육이 굉장히 안 좋아요, 명호 씨. 근육. 예. 네. 나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와, 맛있다. 우와, 개꿀이다. 근육, 근육. 17% 남았어. 좀 장난 아니야. 옆에 증상을 보시면 저걸 눌러보면 나옵니다. 요거에. 면역력 가성화. 면역력이 상당히 증가했고, 오, 좋은, 좋은 상황이네요. 아! 신체 검사 이상. 다행이야, 다행이야. 안 아파. 짜증나네. 자, 이러면은. 30, 이거 지금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 거기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 만성 스트레스 질환. 아니 검사 안 하면 그냥 치료를 못 하네. 짜증나네. 그럼요. 병 검사를 해야죠. 아니, 막 치료하면 찍히지 그게. 약물부터 그냥 먹이면 안 돼. 돌팔이지 돌팔이. 어이가 없네. 자 모든 질병의 원인 스트레스. 신경계 검사해. 아, 싼 거부터 좋아요. 싼 거부터. 그리고? 그리고? 여기 와, 지금. 거기 지금 근육 큰일 났다? 왜 진단 안 해? 왜 안 해? 아까 하지 않았어? 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태박상 여기 아 11개 응급 아 병걸 씨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응급실 갔어요. 장난 신체 검사도 아니라 그랬어 아까. 어 이 자식 아까 신체 검사 아니라 그랬는데 거부했어요 이 친구가 신체 검사. 아니 했는데 아니라고 음성이 떴는데 또 하니까 거부하지. 어처구니가 없네. 병걸 씨 지금 첫 환자를 죽이는 거야. 어 만성 스트레스 질환. 아싸, 양성. 아싸라니. 사람이 아픈데 무슨. 아싸. 얘 죽이는 게 맞겠다? 아니, 아니, 할 수 있어요. 어.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자, 빨간색은 증상이 나타난 거야. 치료를 하면 돼. 좋아요. 왜 이렇게 아파? 항우울제를 처방했어, 약물 치료. 응급실에서는 포인트가 더 빨리 모입니다. 어, 신경계도 문제가 없어요. 아 포인트 모자라. 여기서 뭐야? 오우 대가리 터진다. 좀 걸리네. 어 걸리지. 16일이나 걸려. 오 좋아 좋아. 포인트 많이 준다. 살리라는 거지 이건. 어떻게든 살리라는 얘기지.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어 빨리빨리 선생님들 근육이 많이 약해졌는데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자 근육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와 그거네. 근육 생검을 했어야 되네. 이 정도면은 근육 어. 나중에 붙여줄게. 근육 좀만 버텨봐. 근육. 자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만. 오케이. 어 나와라. 업그레이드. 어, 포인트 너무 많이 저다 써도 돼? 안 살려도 돼? 어 일단은. 자 6% 남았어요. 6%. 6% 남았어.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 검사 중. 오래 걸려. 검사 오래 걸려. 아 음성이야. 아 미친놈. 거기도 문제가 없었어. 아니 근력자가 이거밖에 없는데 왜. 왜일까? 그렇다면? 메스꺼움이었나? 메스꺼움인데 왜 근력자가 일어나? 어처구니가 없네. 나도 모르지. 개업관데요? 아 왜요? 아, 네. 아 이거 다시 하는 건가? 아니죠. 한번 이거는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잖아. 근데 또 찾아요? 안 찾는 거지 이제. 근력저하의 원인이 이게 아니었던 거야. 다른 데서 나오는 거야, 근력저하의 원인.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근력저하가 이거밖에 없는데? 아니, 아니, 저 위에 거. 아니, 근력저하를 크게 보세요. 뒤로 가보세요, 뒤로. 근력저하 눌러보세요. 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 네. 몸의 이상은 딱,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근육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메스꺼움 가야 되는데 메스꺼움은 네. 이거고요. 네. 아 돈이 없어. 아 포인트를 지금 너무 낭비했어. 아 이거 근육 미안하다. 이거 근육. 하지만 응급실에 왔기 때문에 포인트가 좀 빨리 모여요. 빨리. 아 근육이 지금 급해. 지금 괴사하겠어. 네 좀 괴사하게 생겼어요. 외과적 탐사하고
병건 씨 지금 죽습니다. 병수. 아 그리고 이름을 바꾸니까 얼굴이 안 바뀌었네. 네. 근육은 포기하겠는데요. 어? 음성이야. 다른데 원인이 있었던가? 근육의 직접적인 증상은 없었다. 병건 씨는 지금 헛다리를 짚었어요. 여기 뇌 쪽인가 보다. 그렇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근육이 약해졌어. 뇌 쪽인가 봐. 아,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 조졌네. 다시 다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재밌지. 아 재밌네. 재밌다니까 아, 이거. 재밌네. 그래. 야 알겠다. 나 이제 뭔지 알겠어. 오케이 알겠지. 너 좋아. 나 아니 안돼. 얼굴 바꿔세. 이름 아. 김정은 하고. 이게 몰입도가 안 생기네. 나가. 아니 근데 생기는데요? 안돼 얼굴 바꿔 빨리 나가. 메인 메뉴 김정은에. 아 안돼. 아니 김정은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 도널드 트럼프랜데. 아 그러니까 김정은에 왜 이렇게 집착을. 병건씨! 병건씨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왜 본인이 자꾸 즐기는 방법을 이렇게 강요하세요? 병건씨! 아니 왜 이렇게 아, 미안해요. 독재자처럼 강요하세요? 살리기 캠페인 계속하기 누른 다음에 아 지금 마우스도 뺏었어. 지금 마우스도 내가... 뺏어서 하고 있어. 어허? 내가 교수 담당 교수로서 병건씨에게 학생을 배정할 겁니다. 아 학생을 왜 김정은으로 배정해요? 알았어 딴 사람 배울게. 예. 예술을 살리세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만약에 죽이면 아. 병건씨는 수많은 예. 그 신자들의 아, 알겠어요.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아, 알겠어요. 지저스. 예. 이름 동명이인이에요. 아 미쳤네. 이게 그리고 하면 할수록 포인트가 열리면서 예. 옵션들을 열 수 있어요. 아, 나중에 가면 필요해. 자, 아, 이래서 하고 싶은 거야. 아, 예, 예. 아, 미쳤다. 진짜. 지금 예수 좀 웃고 있어요 지금은. 아싸. 어. 자 일단 볼게요. 일단 봐.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예. 자 40, 50 떨어지는데 예. 근력자 아니까 이거 미리 봐버렸네. 다른 걸로 할까? 뭘 봐? 같은 거 아니야? 아 다른 거야? 다르지. 다르게 아, 증상 다 달라. 아 그래? 어. 아, 증상은 잠깐만. 계속 달라요. 여기서 약간 바이오 포인트를 많이 먹고 싶으면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있고 검사를 해도 되고 뭐 선택입니다. 어? 바로 신경계 검사? 검사 한 번요. 예. 파킨슨 병? 오케이. 응. 아니요. 오 지금 오. 아싸. 아 신경계는 아, 문제가 없어. 아니야? 아 돈 아까워. 그러게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신경계는 아니고. 예. 이거는 음성이야. 했다는 거죠? 예, 했다는 겁니다. 아, 나 구원 쓰기 싫은데. 그럼 잠깐만. 아직 됐어? 안 돼. 세 개 이상의 질병을 진단하잖아요? 그럼 그때 첫 번째 업그레이드가 돼요. 잠깐만. 근력저하. 근력저하. 30 떨어지고 60 떨어지니까 아, 여긴가? 그럴 수도 있고. 여긴 아니네? 근력저하가 아니네? 아니, 왜 아니에요? 모르죠. 근력저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력저하가 없잖아요. 증상이. 아 증상이. 아 여긴 없죠. 근력저하에 관련. 아 근력저하에 관련된 거. 그럼 여기 뼈나 아, 그치. 뼈인 것 같아. 이게 많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자, 요거를 클릭해 보면 이거에 맞는 진단이 나와요. 요거를. 이거 일단 치료. 아 좋아. 검사. 검사. 검사하고. 검사. 몸 떨림도 한번 보고 싶네요. 몸 떨림도. 그럼 밑에 여기 클릭 나오죠. 뇌전도 검사라고. 이거를 클릭하면 아, 아 요거에 관련된 검사가 나와. 이걸 하면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 누르고 여기 눌러요. 그러면 밑에 화살표 아, 있죠.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난 다 알려줬다. 내가 구경한다. 갑시다. 일단 치료. 뻑뻑. 어, 비터진다. 아, 터진다. 아, 죽겠다. 버텨. 버텨. 혈액순환 버텨. 오, 비싸고. 아, 나가. 안 됐어요? 포인트 하나 못 먹었잖아. 아, 몸 떨림도 한번 봐요. 에, 파킨슨병. 뇌전도. 뇌전도 검사부터. 아, 구루병은 아니야. 아, 돈 아까워. 아, 무슨 소리야? 검사해서 안 나오면. 아, 돈 아까워 죽겠어요. 아, 잘 유출을 해야죠, 병건 씨. 아, 비싸다.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자, 과연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어, 이거 다 되네? 다 되네. 이거 두 개 다 하자.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여기 다음에 이거 하자. 어. 독감 검사. 그치. 아! 병건 씨! 재능이 없네요? 아, 돈 아까워요, 진짜. 이건 나오겠지? 여기 있는데. 에?
아니 아니 했었어요? 아, 거기 이상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아 모르겠어요 한번 검사해보세요 이상이 없지 왜냐면 그쪽이 하나도 0, 100%인데 0인데 떨어지는 게 아 다시 할래 나 이제 알겠어요 나 진짜 알겠어요 나 진짜 알겠어요 스탠이 찢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똑같은 건가? 똑같은 거겠죠? 달라요 달라요 계속 바뀌어요 아 그래? 나 이제 알겠어 나 이제 알겠어? 진짜 알겠어? 나 이제 알겠어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그 복합적인 것도 있어요 100% 떨어지는 것도 확인해야 돼 그쵸 100%. 한 명 나와. 지금 네. 엄청 떨어져. 혈액순환, 뼈, 신경, 근육. 네,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찍. 아싸, 아싸, 아싸. 와자비오. 자, 여기로 가요. 자. 자, 이번엔 또 바뀌었죠. 떨어지는 것 중에 이렇게죠. 그렇죠? 근력 저하니까 10이니까 안 하고. 안 하고. 자, 근력 저하니까 여기 가고. 요거니까 신경계 검사. 신경계 검사 가볍게 한번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초반엔 약한 거부터 하는 게 좋죠. 네. 자, 오는 거. 나오는 거부터. 좋아. 아! 아, 짜증나! 신경계는 이상이 없었네요. 자, 이건 아니고. 네, 명건 씨. 여기 환자를 포기할 건가요? 아,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 여기 4. 아, 구루병을 또. 자, 구루병. 구루병일 수 있죠? 구루병을 또 검사하나요? 구루병만 구루병만 네. 아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4 근력하고 근력 저하 이건 했고 검사했고 오 증상들이 많아요 두통 아 10 10이 넘어가야 돼 왜 이렇게 비싸게 아픈 거야 아, 구루병 아니야. 아, 구루병은 아니야. 잠깐만, 10개 모아서 하자. 빨리 모아, 빨리 모아. 약간 이게 나중에 하다가 너무 답답하다. 뒤에 입에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이미 입에 줄 건데. 어, 그러네. 아프냐고 타박 넣는 미친 의사. 미쳤다, 미쳤다. 됐다. 아, 지금 1배속으로 낮췄네. 1배속으로 하는 게 맞잖아. 아, 그거 맞아요. 처음엔 초짜니까. 아. 근데 기본 네. 1배속이 있는데 왜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할 이유는 없죠. 자, 근위 측정을 검사해 보나요? 나 이거 같아. 그거? 어. 왜 이래? 가끔씩 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진단 시작. 어, 포인트를 꽤 많이 썼습니다. 여유 같아. 얘 좀 약간 비싸게 아파. 두통. 통이면은 어차피 할 거면 응. 뇌 이걸로 하는 게 좋은데 비싼데 뇌로 버텨 아직은 뭐 어 피로함과 불안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싸 디버프 같은 거죠 아싸 12 모아서 해야지 네. 그럼 오래 걸리냐 근육 생 왜냐면 그거는 좀 고급 저거야 비싼 거니까 아, 종합 선물 네, 속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은 완전 응애 난이도인데 나중 가면 이게 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하다 보면 자 이제 어떤 검사를 할까요? 이거 아 뇌 네. 네, MRI 바로 찍나요? 두 개 있으니까 좋아요 어 아, 아주 효율적이에요 야 소화 와 아싸 개 좋다 아싸 아직 안 돼 아, 질병 진단 하나도 못 했어 아 짜증나네 너 이 녀석 아 못 했네 했는데 왜 음성 나와 네가 저거를 못 한 거지 이거 고륙증, 파제트, 관절염. 자, 어렵습니다, 명건 씨. 아, 이것도 있네. 떨어지는 게. 네. 골생검 해야 될 것 같아요. 골생검, 어, 볼게. 그러네요. 근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요. 골생검. 더 모아서 골생검 해야지. 아직은 뭐 여유 있네요? 네. 어? 아싸! 와, 운바. 아싸. 아, 근이 측정 아니야. 아, 짜증나! 보지 말고 여러 개 겹치는 아 병건 씨는 여러 개 겹치는 것부터 하라고요? 아 이렇게? 어 그런 것도 있고 뭐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좋아요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환자가 부담될 수 있죠 의료보험이 없다면 아 빨리 나와 왜 안 나와 아싸. 병건 씨가 속도를 1로 해놨어 이거 할래 아 뭐 할 거죠 이제? 자 어떤 검사를 해볼까요? 어디 있었지? 관절 통증? 골생검. 골생검. 아, 좋아요.
아직까지 병을 하나도 못 찾은 돌팔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나왔다. 아, 파킨슨 병을 갖고 있네. 아싸. 어? 아픈 건데? 네? 아니 발견을 해야 치료. 그건 맞죠. 발견을 해야 치료. 비싸. 14포인트. 아 짜증나네. 파킨슨 병은 좀 심한 병이야. 진단 그래도 처음으로 하나 해냈어. 14개 모아야지. 아 골생검은 다 음성입니다. 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겹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증상들이 두통, 관절 통증, 근육저하가 있는데 제일 많이 겹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높겠죠. 약간 되게 복합적이에요. 근데 이거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 증상은 아닌 거야. 다른 데에 의해서 관절 통증이나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겹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겹치지 않아도 약간씩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 이렇게 이제 여기. 그쵸 여러 개. 4원이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이 나을 수도 있고. 13원까지 모읍니다. 왜냐면 치료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무조건 파킨슨 해야죠. 치료할 거부터. 치료해야 건강해져요. 그치. 일단 하나씩 고쳐가면 맞아. 다른 증상이 사라질 수 있거든. 맞아요. 13원. 이걸로 모아야지. 네, 혈액순환과 아싸. 근육이. 아싸. 계속 나와라. 계속. 아픈 거 나와라. 자, 아직은 신장은 튼튼하네요. 아싸. 비싼 거다. 아싸. 자, 시작합니다. 됐다. 파킨슨 병 치료해 주나요? 자, 치료합니다. 자. 근데 효율 안 될 수도 있어요? 70%야. 70%는 뭐야? 안 될 수도 있는 게 30%야? 그러진 않을걸? 빨리. 고치고 있다. 오래 걸리니까 빨리. 33일. 와, 이거는 거의 뭐. 이번 치료 해야지. 파킨슨병은 굉장히 좀 심한 병이거든요. 관절 통증과 두통이 있고 일단은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네요. 파킨슨병을 치료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얘인가? 싸다싸 혈압 측정. 싸다싸. 보통 모든 질병 할 때 혈압은 기본적으로 재고 시작하고. 아 혈압부터. 네 기본적인 것 해야 돼. 골생검. 다 고혈압이네. 현대인의 성인병. 아, 흔해. 흔한 병이야. 흔해. 예술인도 나이 많거든. 어? 7인데 아, 비싸구나. 비싸. 이거. 좀 6 비싸고. 오케이. 나오면 치료. 그치. 싼 검사부터 해야 되는 거. 그게 효율적이죠. 인격 변화가 나타나서 네. 새로운 증상? 약간 부정기벽 같은 거야. 다키스 던전으로 치면. 아, 짜증나네. 네. 왜냐면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왜 이렇게 아파? 아싸 7개 비싼 거 써야지. 플렉스 벌써? 아 고쳐야죠. 알파 차단제 플렉스. 고혈압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아 고혈압 이거 나쁜 놈이잖아. 뛰어. 아싸 자, 비싼 거 고치고 또 검사해야지. 벌써? 검사할 것도 있을걸? 두통. 자, 뭐가 겹칠까요? 근데 이거 잠깐만 줄지 않았는데? 한번 발전한 것 같은데? 여기 겹치네. 그치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전도 싸네. 6. 아 빠른 검사 안 할걸. 플렉스 안 할걸. 플렉스. 자 아싸 이거 아싸 플렉스. 플렉스. 뭐 나왔는데? 뭐가 나왔죠? 아까 뭐 나왔는데 뭐였죠? 자... 이거였죠? 같이 있는 거 아닌데 이거 아니었는데? 나 이거 내였다 내 아닌데? 아 이거다 아닌데? 어? 같이 겹쳐지는 게 있었는데? 응? 자, 뭐 약간 무능한 의사들이 아직은 뭐 초짜니까 의학 생도니까 약간 모르면서 검사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힘들게. 근데 이거 이것도 네. 검사했는데? 네. 봐봐, 이거 검사했는데 왜 해고를 왜 얘기 안 나? 검사하지 않았나? 아, 안 했구나 나. 네. 전에 했구나. 전에 했나 봐요. 오케이. 이런 더 뭐? 자, 좀 아파갑니다. 혈액순환 잘 안 되고 근육도 떨어지고 있고. 아싸.
어, 치료가 아싸. 완료됐네요, 파킨슨 병이. 아싸. 네. 아싸, 치료해버렸어요. 자, 요거. 그거? 요것만 할 수 있고. 예. 아, 요거, 요거 같이 하자. 같이 하면 골생거. 골생거. 골생거 빨리 가죠. 예? 네? 골생거? 전판에 있었을 거야. 전판에 있을 거야? 나 한 거 같은데, 나는. 했으면 이거 완료 표시가 있잖아. 아, 그래? 어! 음성이네요? 아. 포인트 날렸네요? 봐봐, 이렇게 완료 표시가 있어. 아, 그러네. 쓸데없는 검사만 많이 하는 무능한 의사네요, 병호 씨? 아니, 관절 통증 어디야 대체? 여긴데, 이거밖에 없잖아. 코, 뭐. 아. 여기가 좀 깎이기 시작하네? 근데 여기가 심각하거든? 얘야, 얘. 걔요? 아씨. 쌍꺼부터였잖아. 아, 병호 씨. 아, 쌍꺼부터였걸. 과잉진료, 이거. 아, 근데 두 개 겹쳐있으니까 할만했는데. 할만했지. 두 개. 짜증나네. 자, 포인트 먹고. 요거. 자, 뼈 엑스선 촬영 들어가고요. 엑스레이도 기본이죠, 검사. 아, 엑스레이부터 할 걸. 아, 골생검부터 했지. 엑스레이랑 혈압 측정은 의학의 기본이에요. 골생검에서 바로 나오면은 엑스레이 안 찍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보통 그렇게 고가의 치료 안 하죠, 먼저. 어? 이것도 아닌데? 뭐야? 그럼 여기가 아닌데? 여기도 아니면 제가 이제 의학 교수로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여기로 가야 돼? 이 증상만 봐도 돼요. 클릭해서. 그런데 뒤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보시면 전체로 봤을 때 혈액순환 쪽이 7이나 떨어져 있고 예. 근육이 4가 떨어져 있고 뇌가 5가 떨어져 있잖아. 예. 그러면 저쪽에 좀 심각한 증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많이 떨어져 있잖아. 여기는 한 개 딱 떨어졌잖아. 관절이 왜 떨어지는 거야 대체? 관절이 여기가 관련이 없는데. 아니죠. 왜 떨어질까요? 관절이 여기만 저기도 있고 저기 남성 질환도 있고. 근데 봐봐요. 네. 남성 쪽은 아예 안 달아졌어요. 일종 안 아픈 거겠죠. 이거는 그냥 증상이에요. 관절 통증이라는 증상. 근데 그 증상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결국 두통으로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왜냐하면 봐봐요. 관절 통증이 안 뜨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그 관절 통증으로 안 깎이겠죠 이 질환들이. 아 이건 결국 관절 통증 여기서 시작될 텐데 여기는 다 없어. 그럼 여기냐? 여기는 이제 3밖에 안 떨어졌는데. 근데 그 떨어지는 거는 요거 화살표로 봐야 돼. 지금 안 좋은 부분. 저 퍼센트는 전체 100에서 이만큼 아프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진행형은 몇이 떨어지고 있는가. 오케이. 오케이. 12를 써야 되네. 77일 전 뇌 MRI를 통해 질병률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 검사예요. 뇌 MRI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뜨는구나. 옛날에 그쵸. 이게 뭐지? 이거는 뭐고 이건 뭐지? 영건 씨는 이게 뭐지? 아, 아니, 했다. 별로 안 되면 표시해주고 오래되면 그치. 표시 안 해주나? 의사도 저거 할 수 있다. 아 이게 나중에 또 시간 지나면 없던 병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거? 있지. 병이 몸이 여기가 안 좋으면 없어 검사할 때는 없었는데 다시 생기기도 해. 나중에 그래서 병이 막 여러 개 겹쳐 있으면 계속 아픕니다. 여기일 텐데. 아, 여기 4원짜리가 심리 검사 좋죠. 씨발. 아, MBTI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거 해 봐야 돼. 아, 쌍거부터 해야겠다. 에. 나 이제 알았어요. 쌍거부터 해야. 그렇지. 원래 우리 아서 혈압 재고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잖아. 빨리 누가 MRI부터 찍니? 아, 짜증나. 아 이거 봐! 만성 스트레스 신경쇠야!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지! 치료할 수 있었는데 치료할 수 금방 할 수 있었는데 짜증나네 진짜! 지금 여기 한 달째 입원했어요. 세 달째 입원해 77일 전에 했잖아. 아 짜증나네. 자 뭐부터? 한 번에 7일 4일 4일 싼 거? 스트레스 관리요법으로? 오케이 명상 90이니까 하고 하나 더 모으면 또 치료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모아. 지금 근데 혈액순환 지금 27%까지 뻘개요. 아, 이걸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어 내가. 아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네, 내가 오랫동안 너무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 나 열받네 진짜. 혈액순환 빨리 안 되면 또 응급실 갑니다 병건 씨. 하나 더 먹, 두 개인가 더 먹으면 또 할 수 있거든요 치료. 아 별것도 아닌 건데 이거를. 이거 약간 공단에서 조사 들어와요 과잉 진료로. 아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이거. 아싸. 어 좋아. 치료. 아 신경세야. 싼 거. 싼 거? 야 이거 너무 33일 너무하다. 그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고. 약으로 빨리 치료. 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급한 대로. 그럼 남아있어요,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빨리 없어진다. 네. 그죠? 이것 때문에. 네. 다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야 이상은 20% 이하로 떨어지면 응급실 진료 받는 걸 알거든요. 자, 이제 또 검사를 해야 찾아야겠죠. 관절통증 왜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을까?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검사 이거 다 했고 난 나왔고 안 나왔고 여기로 가야 돼? 안 깎이는데? 안 깎이고 있어? 일단 확실한 두통으로 갈까? 확실한 두통으로 가나요? 확실하게 가나요? 근데 이건 했어 이미. 했어. 그 다음에 아니죠 병건씨. 힌트 하나 드릴까요? 지금 병건씨가 감을 못 잡으니까 잘 봐. 네. 두통이 침이 떨어져. 두통만 볼 게 아니야. 타박상 붓기, 다리 통증, 현기증 이런 증상들이 너한테 있는 거야. 네. 이 중에 하나 여기가 침이 떨어지면 이 중에 또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심각하게 두통이 있는 건데 이건 다른 데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그러니까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두통의 원인이 없는데 왜 두통이 아, 발생을 하냐 이거죠. 보세요. 두통의 원인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근데 강하잖아요. 강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강하면 여기가 봐봐 여기 있으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떨어져. 그러면 여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 다 검사했지. 여기도 검사했어. 여기 그래도 아직 이거 안 되고 치료하고 있잖아. 두통이 완료되면 치료가 해야 되겠지. 아직 치료 중이잖아. 그렇죠. 관절 통증도 여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도 다 했어. 다 검사했어. 네. 없어. 이건 진짜 관절 모르겠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절 통증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불안 증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라는 게 말입니다. 복합적인 거예요. 인간의 불안으로 가자. 어 이거 한꺼번에 하는 거 있다. 이거 정신 분석. 돈 없어. 돈 없어. 돈 모아서. 돈 모아. 정신 분석. 다음 정신 분석. 응. 혈액순환. 바로 정신 분석. 바로 정신 분석가? 아 그럼요. 진짜? 오 센데. 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딱 하면 두 개 다 걸렸거든요. 어. 두 개 다. 아 감정 기복이 2단계 좀 많이 아파요. 근육 없어지겠는데 이러다. 그게 다 녹아내리겠는데. 네. 아. 오 피 터지는 거 봐. 아 치매네 알츠하이머. 병건 씨 그래도 지금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아 치매 굉장히 검사하기 잘했네. 8. 오케이. 예수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오케이. 자 가자 시원하게 가자. 어 자, 자원 2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됐어. 빨리 치료를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자. 아 돈이 없어. 이 포인트도 모아서 해야 돼. 이거 뭐야? 획득하는 포인트랑 오케이. 네. 자 지금 아, 응급실 진료가 생겼어요. 아 응급실 진료 갑니다. 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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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요. 여기. 아 병건 씨 지금. 큰일 납니다. 이런 의료사고 그치, 일어나요. 이제 피버타임이에요, 피버타임. 네. 많이 줘요, 경험치. 삐요. 아, 혈액순환. 아, 이거 조질 수 있는데요. 아, 혈액순환. 자, 어렵네요. 초음파로 다 되는구나. 크으, 아, 3호네. 3호네. 아, 3호네 행복. 삐요. 아, 피 터져. 3호네 행복. 3호네 행복. 아. 3원 행복했어요. 3원 행복. 그래, 얼마나 싸. 초음파. 아... 복부 초음파 이런 거 해야지. 분명 여기서 증상 나올 거야, 내 생각에. 아, 돼지비 이것도 할 걸. 어, 그것도 하나 일단. 어, 일단 검사 너무 많이 때리는 거 아니야? 포인트 없는데? 아, 다 생겨요. 어, 생겨요? 저 지금 응급실 갔거든요. 없다가 봐봐, 혈액 응고. 아~ 여기 이렇게 두 가지나 있는데, 응고 너무 많이 시켰다. 너무 응고 시켰어. 아. 고지혈증과 혈우병도 야 이게 아, 간, 피가 아, 썩어 들어가 나 아, 썩어 들어가 이게 초반이니까 어, 그래 잔뜩 있는 그래 봐봐 이 증상도 있네 혈우병 아, 혈우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오케이 네. 지금부터 할 수 있어 포인트가 좋은 게 나오니까 아 잠깐만 자 혈액 좀만 버텨봐 아 어, 좀만 버텨봐 이쪽이지 응고 3 어 이게 제일 빠르네. 아, 오케이. 혈액 응고. 오케이. 응고는 이거 풀어줘야지. 약 먹어야 돼. 오, 지금 응급실이야. 지금 죽을라 그래. 자, 응고 풀어. 잠깐만, 혈액 지금 2% 남았어요? 아, 괜찮아. 응고. 응고 풀어. 피버타임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피버타임이에요. 자, 혈전 용해제 중요하죠. 혀가 굳는 걸, 혈액이 굳는 걸 막아주죠. 6일 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3, 1.2, 어? 8, 어? 7, 6. 살 수 있어. 혈뇨가, 아, 피어.
키워줌. 목록. 아, 지금 혈액순환이 지금 생체 시스템 붕괴 이러면 아직 괜찮아, 아직 더 악화돼. 괜찮아. 새로운 병이 나올 수 있어. 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빠르게, 빠르게. 처방해. 콜레스테롤 억제제. 왜 이렇게 목록하는 거야? 짜증나게. 아, 씨, 다시 검색해? 아니. 자. 어, 돌아가고. 돌아가고. 자. 인격 변화. 왜 인격이 변화된 거야? 다시 검색해. 자, 병건 씨 지금 다 갑시다. 왔는데. 기본부터 갑시다. 기본부터 가야죠. 근데 이미 지금 나온 증상이 하나 있잖아. 어디요? 아, 여기. 아, 맞네. 어, 혈우병을 치료해야지. 아, 맞네요. 조금만 봐. 좀. 혈우병 순환 안 되면 기계로 좀 돌리면 안 되나? 지금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 그래도 응급실 갔는데 그래도 결국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 이거 고쳐. 아, 75%인데? 아, 어쩔 수 없어. 이게 짜증나네. 현대 의학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오케이. 갈만한, 아, 오케이. 어. 아, 지금 큰일 났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많이 고쳤어요. 몽롱함. 몽롱함. 감정기, 혈뇨. 감정기복. 희미한 증상. 자, 지금 신경계통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인격 변화가 좀 세졌기 때문에. 근육은 왜 빠지는 거야? 운동을 안 하니까, 임마. 네? 운동을 안 하니까. 아, 운동 안 해서 빠지는 아, 거야? 아, 그럼요. 아, 여기도 안 나왔는데. 차돌 교수님 죄송한데 이 병원은 맨날 검사만 하고 재활이나 식습관 개선, 집중치료는 안 해주나요? 아, 근데 생활 방식은 좀 건강해진 다음에 하는 거고 집중치료 또한 진짜 위급할 때. 정분. 정분 했던 것 같은데. 근육도 없어. 야, 근육이 왜 빠지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어, 근육, 아. 주요 우울장애도 없어. 아니, 근육에 질환이 없는데. 과연 그럴까? 넌 틀렸어! 그렇게 편협한 시선으로. 지금 여기도. 정분. 했는데 아 이게 나중에 또 이게 뭐 터진 건가? 그리고 지금 검사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포인트를 너무 소비를 많이 해서 지금 빨리 포인트를 모아야 돼. 어 지금 신경계통도 지금 터지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자 과연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병원씨? 거길까요? 야간 수원 다, 오! 두 개 다 가. 두 개 다 빠르게 진행합니다. Let's go! Let's go! 검사가 좀 급하거든. 아, 신장 MRI, 신장 체계 MRI는 포인트가 모자라. 또 신장. 건전한 생활 방식, 좋아요. 아싸. 이거는 좋은 거예요. 긍정기병. 아! 아무 문제 없어, 신경계는. 소변 검사. 아. 소변. 소변. 그래 피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것도 해야지. 아 만성 피로도 아니고요. 잠 잘 자요. 이 자식이.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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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아니요? 오른쪽 뭐야? 상단에 이미 한 검사라고 뜨는데. 아, 취소. 저 이미 취소는 안 되죠. 왜냐면 피 뽑았거든. 돈 냈거든. 수납처에 저거 했거든. 아. 알포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네요. 에, 알포트 증후군. 근데 이 증후군이 있는데 왜 떨어지는? 아, 여기에서 있어도 그렇죠. 딴 데서 떨어지는가. 이걸 갖다 대보면 떨어지는 효과들이 보이잖아. 이 아, 여기에 몸은, 문제가 있는데 옆에. 아, 그래서 내가 잘못 우리의 몸은 핀다. 복합적이에요. 복합적. 아, 근데 복합적 얘도 안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돈이 없어요. 좀 대사지표 검사 문제 없고 알포트 증후군 치료해 주고요. 자, 치료 시작했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아직 은혜 단계예요, 여기. 환자분. 예. 포기하지 마세요. 자, 지금 생명 지구도 29예요. 환자분. 자, 고쳤고요. 환자분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떨어져요. 전 환자분이 포기 안 하시면 저도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좀 해줘도.
자, 이제 질병 얼마 안 남았어. 인격 변화와 감정 기복 변화 두 개야. 인격 변화가 가장 심하죠. 근데 인격 변화가 안 나왔어. 아, 새로 생겼나 보다. 새로 생겼다. 새로 생겼나 보다. 183일 전 환자분이 포기 안 하시면 저도 포기 안 해요. 사타구니. 어, 사타구니 아픈데 고통스러운데요, 남자로서. 저 응급실인데 호흡기, 호흡기. 다시 한번 MRI 가나요? 이거 맞나요? 인격 변화. 맞나요? 자, 또 증상이 또 생겼네요. 이게 심해, 이게 심해. 어, 지금 거기 맞는 것 같죠, 아마?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죠? 자, MRI를 너무 빨리 했었고. 자, 지금 생명 중 17, 16, 15. 웃어! 지금 힘든데. 어, 포인트 안 주고요. 아, 알츠하이머가 다시 생겼네요, 그 사이에. 9포인트. 10. 아, 이게 떨어질수록 빨리 떨어지거든요. 이거 죽겠는데요? 아, 그는 갔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지금 모든 신경, 근육, 혈액이 다 죽었잖아.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알츠하이머까지는 가자. 네가 죽였어. 아, 잠깐만. 아, 나 이제 알겠어. 나 이제 완전히 알았어. 어때요? 재밌죠?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어? 훌륭한 치료 적응요? 왔어. 그런, 아, 병건 씨가 죽였어. 아, 근데 루저 이거 깼어요. 루저 게임. 어, 개못했던 얘기예요. 그니까 이거, 그 업전 깼어요, 업전. 업전 깼어. 아, 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네. 아까 조피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부위가 심각할 거니까 증상이 있어도 이걸 우선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야. 관련이 없고, 여기서 있으면 딴 데도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그렇지. 줘야지. 오케이. 메뉴. 오케이. 우리 몸에 70% 수분이 이루어져있어, 알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인턴십, 아직, 너는 초짜야! 자, 갑니다. 아, 내 여자가 됐네? 병수야 가자. 아, 힐러리 때문이네. 혈액하고 혈액. 시작했어요? 비싼 걸 하면 안 돼. 자. 뿌듯하구만! 재밌죠? 네. 재밌다니까. 아, 비싼 거 안 하려고. 비싼 거 안 해, 싼 거부터. 싼 거부터 할 거야. 여기다, 신경 검사. 아, 좋아. 싼 거. 왜냐? 낮은 단계니까 싼 거로 될 거야. 그렇지. 낮은 단계니까 싼 걸로 발견이 될 거예요. 그렇지. 자, 그리고, 목록암. 아, 돈이 없잖아. 2원밖에 없는데. 4원. 아, 체크. 소변 검사로 다 되네? 다 돼. 와, 이제 아는구만. 비싸다고 좋은 검사가 아닙니다. 병원의 상술이에요. 아, 소변 검사. 여기도 소변 검사. 네. 사원이... 어, 왜 클링턴 안 살렸어? 클링턴이 안 되더라고. 아, 위에 참나. 가운데 있으면 같이 먹어. 당겨서 이렇게 쫙. 아, 씨발. 싼 게 비지떡이에요.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소변 검사. 아, 오줌 받고. 4 있으니까 또 뭐야. 성격 굉장히 급하시네요. 전 약간 돈 모으는 편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아, 무슨. 약간 그 바로 쓰면. 검사했는데? 검사했지. 불면증 아니고. 안성피로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뇌가. 이걸 하나요? 어, 이걸 왜? 만성피로. 어,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뭔 소리예요? 만성피로 영향 있어. 아, 지금 쓸데없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병호 씨. 검사도 안 나온다. 담당 교수로서 이런 학생 옳지 않습니다. 환자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확실히 증상이 있는 것부터 해야죠. 싸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데? 아니 사람을 고쳐야지 뭐 싸고 비싸고. 혹시 보험회사랑 짝짝꿍 했어요? 리베이트 좀 받아요? 안 되겠네. 잠깐만 지금 어디가 안 좋지? 혈액, 신경, 혈액, 신경이 아야, 아야 아깝다 3번째 혈액, 신경 아, 참,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기, 아니, 표시된 답답하네. 거, 표시된 거에서 싼 걸로 하는데 왜? 자네 의대 어떻게 들어왔나? 아니, 표시된 거에서 싼 거라잖아, 지금. 봐봐, 여기서 표시된 거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싼 걸 한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기 증상이 나오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것들. 거기에 또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죠. 많이 떨어지는 게 더 아픈 증상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근육하고 뼈. 아, 근육하고 저 위에 신경계통 아니야. 얼마나 아파. 뇌심장. 뇌심장 나오면 되죠. 그래. 뭐 저런 데도 있고 지금 막 증상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지금 안 떨어지잖아 수치가. 그럼 여기보다는 제1형 당뇨보다는 다른 데를 먼저 가야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이거지. 뇌심장이지. 전에도 네. 남성으로 간다 안 떨어져.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근데 여기 근데 나머지는 막 9원 막 이러는데. 그렇죠. 맞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5원짜리에서 여기서 봐봐. 몽롱함이 여기 나오니까 어. 여기 보면 어차피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봐봐. 얘라고 해서 얘가 봐봐. 증상이 좀 약하잖아. 얘가 만약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7, 9, 5잖아. 그럼 이게 많이 떨어지거나 더 많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걸 검사를 먼저 해야지. 심장하고 뇌가 떨어지니까 7. 자, 봐. 아, 참. 자, 보세요. 심장 7. 뇌 5. 기관지 9. 뇌 5잖아.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대충 봤는데, 뭐 이런 데 보시면 요거 눌러보세요. 어때요? 뇌 26. 심장 3. 뭐 8가지가 있잖아. 조금 비싸도 요런 걸 먼저 검사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확률적으로. 아니, 근데 내가 딱 되니까. 네. 아, 이거 답답한데. 그래가지고 또 뺐지. 제가요? 예. 아, 그 타이밍이 맞아. 타이밍이, 아, 그거 아니야.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예, 예. 심장, 봐봐요. 심장, 예. 심장, 뇌, 음흠. 근육, 음흠. 그래, 이거 일단 보고. 그치. 뭐, 엄청난 증상들이 있어. 일단 포인트를 모읍니다. 포인트를 모아야죠. 팔은 봐봐 만성 피로는 아... 없어 피곤하지 않아 몸이 아픈 거야 아 혼란스러운 증상이 나타났고요 아... 자 바인더 포인트 많이 모았고 주요 우울장애 심장 어. 뇌 어 아 뇌가 26 정신 분석 한번 들어가고요 치매거나 주요 우울장애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환자가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아까랑 증상이 아예 다르지 않아요? 똑같나? 근육 좋아 잘 좋아 속도가 빨라졌어 아 없는데? 그러면 자 야 이거는 아주 좋은 정보 자 심장 뇌를 우선적으로 볼게요 심장 뇌 어? 이거 아니죠? 심장돼. 저 과연 심장. 파킨슨병 검사와 혈액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뇌졸중. 오, 심장돼 이거 같은데. 근데 어, 비싸. 그것도 비싸. 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시간 되실 때 개트롤님 초대석으로 같이 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오, 좋다. 아니, 좋아. 좋아. 여기서 버는 걸로 가. 버는 걸로. 뇌졸중 검사. 뇌졸중 검사. 이거였나? 아, 뇌 MRI. 뇌 MRI. 갑니다. 어, 많은 부분을 검사하네. 네 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네 MRI로. 아, 3원짜리 다. 팔에 3원짜리 있습니다. 자, 병건 씨 지금 신경 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치료가 요해요. 신경. 나 내 MRI 찍어봤으니까 좀 기다려보죠.
검사 완료될 때까지. 근데 신경이 어디에요? 응? 여기서 신경이 어디에요? 신경? 어, 요거 아니야? 오른쪽 아래? 안 떨어졌는데? 시스템. 그러네? 그러면은, 아, 신경은 맨 오른쪽 위다. 만성 스트레스 진단인 거. 요거 같다. 신경성 질환. 몽롱함. 이제 아까 했던 내 MRI 검사하고 끝나요.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미쳤네. 아, 고혈압, 혈액고, 뇌졸중, 파키지면 다 있네. 썩을. 아스피린. 아, 싸게. 싸게. 50%밖에 싸게 틀어 먹어. 싸게 틀어 먹어. 아, 이게 더 있었는데. 아, 씨발. 아, 어? 아, 이게. 아, 괜찮아. 버는 들어가. 버는 들어가.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빨리 해놓으면 좀 자원 빨리 모이겠죠? 오케이. 네. 좋아, 좋아. 지금 근데 병을 엄청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치, 그치. 어, 방금 먹는 피지컬 좋았어. 오케이. 자. 그치, 그치. 종수 씨. 예. 네.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가 봤을 때 깼어. 알파 차단제. 저도 이번에는 킹덤성 보입니다. 이건 알파 차단제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모젤라, 모젤라. 아, 썩을. 조기 진단이 중요해요. 응급실. 아! 왜 벌써 가? 지금 신경 쪽이 굉장히 위급하잖아요, 병건 씨. 빨리 고쳐 줘야 돼요. 맞았구나. 어, 지금 신경이 이 정도면 정신까지 왜 이렇게 망가짐? 정신병원 입원 단계예요. 자, 고혈압 치료. 혈액이 응고하고 있어. 피가 안 통한다는 얘기야. 자, 파킨슨병. 아, 비싸 비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수 씨. 네. 소화기랑 호흡기 멀쩡한데요? 그니까요. 거기는 멀쩡해요. 컴퓨터에. 왜 컴퓨터에? 일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병원비 내려면 지금. 컴퓨터에서 안 보이잖아. 아니, 과잉치료로 지금 얼마나 돈을 썼어. 아니. 의사의 지금 과잉치료로. 돈 없으면 쫓아낼 거 아니야. 잠깐만. 이제 다 됐죠? 다 됐어. 그치. 다리 통증. 자, 이제 원인이 많이 해결됐어요. 심장? 어? 이거 같은데? 초음파? 어, 일단 초음파면 둘 다 검사되죠. 초음파만 한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시켜봅시다. 아, 응급실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병수 씨. 그는 오늘도 아, 신부전증. 딱 걸렸어. 그래, 이게 혈액이 응고되고 하니까 그래. 신부전증 걸리지. 오케이. 하지정맥류 막 이런 거. 예. 어, 자. 증상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확대인데? 자. 지금 떨어지는 게 뇌 쪽이죠. 뇌 말고는 뭐 사실 그쵸? 뇌 떨어지나요? 뇌 떨어져요. 조금 떨어져요. 조금 아니고 자 아니면은 뇌 떨어지나요? 뇌랑 약간 저쪽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뇌 떨어지나요? 아 많이 아 많이 떨어지네. 간질 발작이다 이거. 간질 발작인가요? 상황 보면 바로 들어갑니다. 이 종간나시 저 바로 치료합니다. 저 못 참아요. 저 말리지 마세요. 바로 간질 발작 검사 들어가나요? 예. 뇌전도 검사. 뇌전도 싸다 검사. 싸. 정수 씨. 신부전증, 혈맥증 고쳤고요. 다 있네. 만성 스트레스라네. 간질 발작. 다 왔다, 다 왔다. 드디어 치료한다.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지. 그렇지. 빨리 해야지. 항울제. 바로 약물치료. 오, 이거 응급실 이번에 깨나요? 정수 씨, 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나요? 아, 새로운 증상이 또 나타났어요? 지금 새로운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불안. 불안. 피로, 메스꺼움. 뇌가 떨어지는, 뇌. 뇌가 떨어지나요? 아, 탈모. 뇌가 떨어지는 거? 뇌가 떨어져. 뇌가 떨어지나요? 뇌도 떨어지죠. 심장도 떨어지고, 뇌가 떨어지죠. 심장 떨어지고, 오, 심장 떨어지고, 뇌 떨어지고, 어? 어? 심장 떨어지고 뇌 떨어지고 호흡기 모니터링 한번 가나요? 아 포인트 모자라 상호 아 돈 없어 지금 신경 지금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저거 끝까지 가면 나중에 어? 갑자기 사라졌는데 지금 이거 올려 봐. 아직 여기 있어. 신경 지금 찢어지거든요? 어? 어 신경이 그냥 골로 갔어요. 자 보세요. 네. 어 증상 피로는 너무 많아. 일단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호흡기 모니터링 시작. 빨리 해야 돼. 이제 죽어.
생체 시스템이 붕괴돼서 하나가 붕괴되면 계속 생기. 아 아니야. 지금 위급해. 살릴 줄 알았는데 죽었다. 그래. 넌 이제 너 네가 하나 죽였다. 네, 네. 피로. 아, 얘 다 살렸는데 이걸 죽이네. 피로. 네, 네. 이거 피로는 뇌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의대 들어왔나? 어, 지금 의대생이 피로가 더 강하네. 심장, 네, 심장 뇌. 아 쉽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훈수 한 번 더 되나요? 이게 껴 있는 거를 차관하면 돼.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육 이게 같이 겹쳐 있는 애니까.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맞는데 지금 보면은 혈관, 심장이 다섯 개, 뇌가 네 개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최우선으로 찾아야 돼요. 먼저 피로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혈관 쪽 눌러보시죠. 증상 있잖아요. 그거 한번 협심증 의심되고요. 아 여기서 대도 나오는구나. 그럼요. 요런 검사들 먼저 해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요. 오 포인트 많이 준다. 응급실이라. 고지혈증과 협심 다 갖고 있네. 피가 안 통하네. 아 이게 연결되는구나. 그럼요. 연결이 돼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이게 약간 혀 밑에 넣으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 오케이. 네. 내가 폭탄 만들었던. 갑니다. 자 치료 들어갑니다. 이것도 고지혈증도 치료 비싼 걸로 스타틴. 그리고 피로. 다 왔어, 다 왔어. 피로는 너무 많고 불안 증세. 불안이 여기 겹치는데요. 네, 세죠. 연결도 돼 있고. 그것도 있고. 네. 잠깐만 뇌랑 여기서 볼 수 있지. 어, 거기서 볼 수 있지. 뇌 8 13 근육도 있고. 와 주요 우울장애. 아 요건 것 같은데 아까 주요. 검사를 했는데 다시 생겼을 수도 생겼을 있어. 생겼을 수도 있어. 어. 심각해져서 정신 무서워. 한 번 더 집중치료는 아직 이 애송이가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교수급 돼야. 아 집중치료 뭡니까? 나중에 생겨요. 편집증이 또 생겼어. 나왔어요. 신경쇠약과 치매가 걸렸고 편집증 또 생겼습니다. 아 불안 안 하잖아. 요건. 치매도 있고요. 얼마나 사람을 좋아. 좋아. 요건. 빨리 먹어. 요건. 자. 다른 질병이 생기지 빨. 어? 벗어났는데요? 질병의 증상으로 일단 벗어. 지금 증상이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면? 일단 보죠. 선생님. 지금 옆에 회복도가 올라가잖아. 저게 100이 되면 회복 되는 거예요. 아, 좆밥이네요. 치매 치료가, 아, 근데 셋째적이다. 관절 통증, 타방성 붓기 또 나왔어. 아, 씨발. 몸이 아프니까 혈액순환과 신경이 가루가 되니까 이제 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관절 통증. 이쪽이겠죠, 뼈? 요거, 잠깐만요. 자, 지금 떨어지는 게 뇌. 네. 뇌는 이제 치료. 겹치는 증상들이 있고, 일단. 근육, 다리. 근육, 뼈. 근육, 뼈.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근육, 뼈. 아, 혈관, 뼈. 자, 그것도 있고요. 허파도 있는데. 이건 아니고. 허파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게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이걸까? 패스캔 한번 들어가나요? 고일생검 들어가나요? 패스캔 한번 들어가. 자 지금 다 왔는데 지금 신경과 혈액순환이 아작이 났어요. 아 그래요? 화이트. 방금 거 업그레이드 하면 굉장히 좋은 게 포인트를 1씩 더 줘. 아싸. 계산기. 없어 없어. 아 4짜리인가 보다. 아 포인트 없어. 빨리 먹어야 돼. 여긴 것 같아. 바제트병 그럴 수 있고. 골조직 요걸 수도 있고. 증상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네.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네. 애기 같거든요 애기.
증상이 지금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 돈 없어, 돈 없어. 아씨. 애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애기. 어, 포인트 많이 준다, 이제. 애기, 애기. 내가 봤을 때 애기예요, 애기. 애기가 뭐야? 관절력? 작은 거. 조금씩 떨어지는 거 보니까. 거의 다, 거의. 거의 왔어. 하나만 더 찾아내면 돼. 거의 회복됐어요. 지금 이 증상 하나만 찾아내면. 사기네요, 이거. 아, 잦은 배뇨. 당뇨 아니야? 오케이. 관절염. 관절염이 있네. 자, 요거는 혼자 사원 들어가서 하는 게 맞고요. 네. 자, 그리고 잦은 배뇨. 아, 증상이 많은데요. 자, 왜 이렇게 배뇨한? 근데 이게 지금 치료되면 이게 이거에 관련된 건 바로 떨어지나요? 치료가 끝나야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배뇨. 배뇨인데 여기가 갑자기 생겼으니까 여긴 것 같고. 어, 좋은 추리. 네. 그리고 방광 일지 한번 작성해 볼까요? 어, 오줌 얼마나 잘 쌓인지? 10. 잠깐만. 이런 게 자꾸 떨어지단 말이야. 방광과 이게 뭐지? 얘가 뭐죠? 얘는 그 위 아니야, 위? 소화기계? 아, 위다. 요실금, 루푸스 신장염. 신장염. 제일 당뇨. 방광과 위. 요 어, 네. 방광과 심장이네. 아, 이거 같아. 제2형 당뇨. 이거 같아. 아, 이거 같아. 이거 당화 헤모글로빈 검사. 두 개 다 검사. 당화 혈색소 검사하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살렸어요. 살렸어요. 끝났어요. 쌤. 쌤. 살렸어요. 쌤. 아, 당화 헤모글로빈 아니에요. 쌤. 자, 당뇨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거 같아. 오줌을 많이 싼다고 당뇨라고 할 수도 없다. 아, 씨, 질릴 수 없는 거. 쌤. 쌤. 나 이거 같아요. 전립선 암? 네. 갑자기 암 생겼어. 갑자기? 왜냐면 오씨. 쌤. 예. 네. 근육도 빠지면 죽어요. 아, 암이야. 그쵸. 암 진단 받았어. 쌤. 그러면 내가 냄새 맡았다니까. 쌤. 방사능 치료? 전립선 절제술? 아, 치료 걸리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7일 걸리고 효율이 낮은 걸 하느냐? 좀 기다려. 이걸로 모은 다음에 바로 들어가, 쓰러져. 오케이. 자, 바로 들어가. 치료도 바로 들어가. 2일이면 되거든요, 2일이면. 항암 치료. 2일이면? 바로째. 질병의 증상으로 벗어났어. 오케이. 살리나? 오케이. 와! 쌤. 사람을 살린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병건 씨는 13개의 질병을 치료해서 병수 씨를 살렸어요. 더 안 아프고 고칠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첫 술에 배부르냐. 처음 시도한 환자치고는 이미 한 3명 죽였지만 굉장히 훌륭했다. 아프리카 형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노. 살아도 살아간 게 아닌 것 같노라는 말을. 맞아요. 명언을. 하지만 병건 씨는 한 명을 살렸고 아... 이 사람은 병건 씨로 인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인턴십을 이렇게 해서 척척 박사도 있네. 진척 박사. 그렇죠. 아까 병수였거든요. 네. 한 번 또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갔나요? 가나요? 네. 좋아. 여기서 이제 하나가 해금됐어요. 네. 자, 이제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용 효율. 여러 자원이 무작위로 분출되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포인트가 있잖아. 요 중에서 잠재적 질병 감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포인트짜리 선택해서 옵션을 탑마다 선택할 수 있어. 아... 조금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치가 쌓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이제 3포인트를 못 쓰잖아요. 지금은 3포인트 못 쓰죠. 2포인트짜리 중에 고르는 거죠. 뭐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냥 찍는 거야? 그쵸. 뭐 좀 효율적인 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1일 하기. 오. 자원 업그레이드 비용 줄이고. 1일. 그쵸. 그런 것도 좋죠. 아싸. 1일. 근데 지금 한 칸밖에 없어. 아. 시바 아니야. 비용 효율 쪽도 좋아요. 어, 이거 좋은데? 뭐? 무작위. 어, 그것도 좋아.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걸 하면은 좋은 긍정 기벽 같은 게 있어서 아. 어, 조금 더. 환자가 이겨내요. 네. 환자가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어? 진 없이. 전체적으로 아프네? 전체적으로 지금 퍼티지 안 좋아. 아, 알아볼 수 없게. 예. 짜증나네요. 어차피 이 포인트로는 할 수 있는 검사가 없죠. 비싸요, 비용이.
너무 빠르게. 오, 지금 위험합니다. 이 상태 상태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어? 이 환자. 그것이 환자입니다. 아니, 가슴 통증을 혈관이랑 14랑 뭐? 10이 떨어졌어요. 14, 10. 죽겠는데? 부정맥, 심장마비. 와, 어마어마한데요? 폐색전증까지. 좀 약하고. 이게 약해요? 뇌 빠졌는데. 와, 지금 심장질환 14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졌어요. 제가 봤을 때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자, 어떤 검사를 할까요? 근데 이게 이거밖에 안 되네. 애매한데. 애매한가요? 현기증. 거의 뭐 심장 쪽에 있을 수 있는 질환. 현기증하고 이게 겹치네요. 이거 한번 가죠. 있을 수 있는 질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저는 혈압 검사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아, 이걸요? 난 이런 질환은 무조건 혈압이 있어요. 7, 2, 1인데? 혈압이 없는데 다른 질환이 있을 수가 없어. 잡아요. 콩팥이 2가 떨어지죠? 네. 2가 떨어지네? 이거 한번 가자. 혈압 재고. 혈압 재고 생각합시다. 아, 뭐 병원만 무조건 혈압 재요. 기초검사예요. 무조건 있을 거라. 이것이 바로, 바로 치료해준다. 이게 뭔데요? 뭐, 된 거야? 그냥 치료하고, 뭐야, 생활방식 눌러봐. 뭐죠? 이완요법. 아닌데? 왜 바로 치료해주지? 치료 된 거 맞아요?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 치료 표시 뾱뾱뾱 나오잖아. 지금 검사만 했는데. 검사만 하는 거래? 미션이. 아, 미션. 아, 미션이 진단만 하는 거래. 아, 그래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원인으로 치료는 나중에 하고 검사만 하는 거. 검사는 옆에서 해주는 거야? 아, 3차 나갔다. 검사는 공짜. 무료 지원. 의료 지원. 아. 자, 이제 어떤 검사를 할지 병건 씨가 이제 해보십시오. 가슴 통증과 현기증 있고요. 몸도 으슬으슬 떨려. 이건 단순한데 몸 떨리면? 이거. 근육하고 뼈랑 다 날아갔는데? 응. 먼저 싼 거부터. 자, 지금 혈액 쪽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하거든요. 아, 만성 스트레스 진단. 이거 알아서 진짜 고쳐줘. 알아서 고쳐주죠. 네, 치료 전문의가. 우리 병수 지금 혈관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또 검사, 또 검사. 피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 아직도 남았다는 것은? 이거 치료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죠. 아마 7이라는 것은 몇 개가 더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계속 겹쳐. 협심증! 심장 부하. 그쵸. 고혈압의 협심증 같이 따라오는 질병이죠. 자, 갑니다. 자, 협심증 검사부터 부하 심전도. 이거 왜 하는 거야? 증상이 나왔을 때 아픈 정도. 아, 고지혈증 가역습증. 피가 그냥 안 좋네. 바로 치료. 바로 치료. 개같이 치료. 혈액순환 너무 안 좋은데요? 혈액순환을 먼저 김쌤, 집중적으로 해줘야죠. 혈액순환 이거 어떡하죠? 교수님! 혈액순환. 자, 어떤 증상을 또 검사를 할지. 이게 지금 또 고질적으로 있어요. 부정맥. 부정맥 위험하죠.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왜? 뭔 소리야? 치료됐다고. 아, 치료하고 오케이. 있던 거. 아, 응급실 실려갔어요. 지금 병수 씨. 벌써가? 혈액순환이 지금 15% 미달 떨어졌잖아. 지금 위험해요. 아, 쉽게 아파요? 병건 씨. 병수 씨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요. 부정맥. 부정맥 검사. 자, 심전도 진행하고. 그리고 바로 검사하면 되니까. 또 검사만 하면 되니까.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쳤는데도 몸떨림이 계속 진행되네. 뇌,
패트 스킨. 패트 스킨. 패트. 오케이. 아, 부정맥과 아, 심장마비. 파킨슨병도 있고. 오케이. 야, 잘 찾아내는데? 네. 자, 현기증. 연결돼 있겠죠? 으흠. 오, 좋아요, 이거. 내 뚜껑 따요. 자, 응급실 실려왔어. 지금 병수 살려야 돼. 정수 씨. 네?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정수 씨. 아, 구. 반드시 살려야만 합니다. 김쌤. 여기입니다. 뇌 MRI. 찡. MRI 들어가는 소리. MRI가 또 비싸요, 뇌 MRI가. 아, 이게 소리가 MRI까지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죠. MRI 검사 들어가는 소리 딱 들리죠. 바로 검사. 바로 검사? 혈뇨. 혈뇨, 현기증. 감정기복, 두통. 근육 빠지고, 심장 빠지고. 심장 더 이상 안 아픈데? 심장 더 이상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있으면 심장이 떨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둘 다 있으면 이건 아니네. 그쵸. 심장은 지금 멀쩡하잖아요. 심장. 그렇게 유치하는 겁니다. 근육 빠지고, 이거 사탕 빠지고. 가능성 있죠. 3월. 광과민성 질환. 그리고 혈뇨. 심장 빠지고 아니에요? 심장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 위장. 위장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거 안 빠져요? 그쵸. 뭐야 그럼 혈뇨가 증상이 없는데? 안 빠질 수도 있는 건가? 보시죠.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뇌 빠져. 뇌 빠지고 불면증.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뇌 빠지고. 심리검사. 싸다. 그리고 두통.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미 응급실입니다. 좀 있으면 골로 가요. 중환자실이야 지금. 뇌 빠지고 불면증. 아, 신경이 없어. 싸다. 싼 거부터 해. 아! 아. MRI는 실패. 아, 썩을. MRI 굉장히 비싸거든. 아, 다 심장이 왜 안 떨어지는데 왜 뭐지? 뭐 무슨 그런 게 있나? 심장 버텨주는 뭐 특성 같은 게 있나 얘가? 나도 몰라. 자, 또 막혔습니다. 야, 이거 병건 씨. 근데 이게 안 깎이는데 왜 여기서 현기증이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나? 의사로서 거야? 재능이 좀 부족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현기증에 아니 정수 씨. 네? 심장이 안 떨어지는데 다 심장에 관련돼 있단 말이죠? 이 증상이?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일단 재밌죠. 아니 교수님인지 잘 모르는 것 같죠. 아 저도 아니 옆에서 훔치면 안 되니까. 내가 훔쳐 너무 많이 줬어 지금. 이래가지고는 나 없을 때 네가 환자를 살릴 수 있겠어? 아니 근데 답답해 하니까 옆에서 답답해 하는 거 보니까. 재밌죠. 아 예. 손정수 인정? 아 이 손정수 인정. 아 이게 안 떨어지는데 이게 좋아할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옆에 떨어지는 걸 보라고 해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 안 떨어져. 그래서 안 떨어진 거 어떻게 하니까 아 그런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해보세요. 모르면 해봐야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 죽여가면서. 아 오케이. 광감인성 질환이 있네. 뭐 혈뇨가 세 개인데. 뭐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해봐요. 아 이게 없네. 뇌만 빠지네. 이거네. 전립선 암이네. 아 불면증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증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검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는 우리가 해줘. 아 신경 쇄약 워낙 좀 다 했어.
봐봐, 오케이. 줄어들지. 검사를 돌려놨으니까. 오케이, 혈뇨. 혈뇨는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 빠지니까. 예, 네. 이해가 되죠? 자, 딱 이거죠, 이거. 그거요? 아니네.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네. 이제. 의문. 뭐야? 의문. 이게 안 빠지는데, 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아직 검사가 안 끝났잖아요. 있어요. 검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검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검사 돌리고 있다니까? 아, 그럼 해결된다. 치료하고 있는 거 이미 해결된 건가? 치료가 안 끝났을 수도 있고. 아, 이미 해결이 된 건가, 그러면? 모르죠. 다 끝난 거 보다. 왜냐면은 봐봐요. 이 혈뇨가 있는 게 이게 다 안 됐는데 다 하나씩 다 해결이 되면 이미 끝났나 봐요. 이미 끝났나 봐요. 아, 진단해야죠, 또. 지금 치료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놀 거예요? 아니, 아니니까 노는 게 아니고 네. 증상이 이건데 네. 이미 봐 보세요. 일단 검사를 돌려 보세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장이 안 떨어지는데 신장에 네.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럴 수도 있고 안 떨어질 그러니까 수도 있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럴 수도 아 이게 모든 게 우리 몸이 그래요. 네. 모든 몸이 이거에 이상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증상은 안 나타날 수 있어. 이게 퍼센트잖아. 그니까 2%가 떨어진다고 바로 근육이 막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아. 아니 그니까 이게 저항 이게 떨어지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닐까. 안 좋은 아. 거니까. 그니까 내가 그걸 말하는 거야. 아. 이게 신장의 23%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신장의 13%가 떨어지죠. 이것도 신장의 20%가 떨어지죠. 그니까 세 개 중에 하나인데 혈뇨는. 하나인데. 그러면 뭐가 걸렸든 얘가 떨어졌는데 증상이 없잖아요. 아 증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냐 이거지. 그러면 이거면은 어차피 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저것 때문에 문제라면 저게 완료가 되는 순간 이 증상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치료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도 됩니다. 포인트 모으면서. 아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아 이런, 그럼요. 이런 심도 높은 환자에 대한 살려야 얘기, 됩니다. 환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자 보세요 한번 바이오맨 자 볼까요? 끝났어요. 남아 있어요. 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 검사를 돌려보죠. 일단 해볼게요. 네. 이게 적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검사한다고 모든 증상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소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변을. 뭐 좀 시간 남으니까 뭐 이것도. 같이. 어차피 그쵸? 포인트도 남고. 포인트 남으니까. 네. 뭐 돈도 벌고. 돈도 벌고. 병원은 돈도 그쵸? 벌고. 환자는 건강해져서 좋고. 병원은 돈 벌어서 좋고. 아. 세 개 중에 하나 동시에 하면은 하나 걸리니까 무조건 걸려. 무조건 걸려요. 환자도 좋고 병원도 좋고. 전립선 아. 암이었어요. 영건 씨. 우리 몸의 증상이 만약에 이 증상이 있으면 감기가 걸리면 기침도 하고 열도 날 수 있고 목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감기가 아니할 수는 없잖아. 감기가 걸렸지만 목은 안 아픈데 콧물이랑 기침이 날 수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증상들이 확률들이 있잖아. 그 확률들이 이것만 안 떨어진다고 이건 아니네라고 제외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됐죠? 2%가 그쵸. 2%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렇죠. 아, 난 2%씩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그렇죠. 떨어지는 확률이 센 건 줄 알았는데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생활 방식에 신장 복부가 돼 있어서 그렇대요. 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다 드러나는 거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이게 안 드러나면 이게 근거 이시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니까. 근거 이시해야 되는데 근거를 정보를 자, 여기서 부정확하게 줄 리가 없다. 게임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게 있으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네. 채팅창에서는 내가 모르는데 안 척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게임을 끝까지 다 깼어요. 최고 난이도까지. 네. 근데 여기서 생활 방식이나 집중 치료는 말씀을 안 드린 게 지금 아직 초반이잖아요. 간단하게. 네. 이런 거 설명 다 드리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를 해보라고 한 거고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건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 증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설명을 안 하는 원래 해본 박아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네. 거는 이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음흠. 답답해하니까 나는 이 안에서 해결하는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유는 딴 데 있어.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이제 난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힌트를 옆에서 은근히 주는 게 이 안에서 네가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못 찾고 있어라고 하니까. 못 찾고 있어. 근데 그거는 설명을 안 해줘. 아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는데. 아 오케이 이해했어. 야, 저는 약간 뭐였냐면 그걸 얘기 다 해주면 좀 약간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그 검사를 일단 돌려보라고 한 게 아. 답을 내고 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답을 내고 나면 그때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예.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저를 의심하시는 아니까 그러니까 아. 옆에서 네. 아 찾을 수 있을 것 같이 하는데 어. 그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유가 있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게 없다고 근데 나는 거야. 무조건 당해야 돼 이걸. 어 당해야 돼. 어 당해야 돼. 경험. 그치 힌트도 안 줄 거면서. 아, 아니 어? 아니, 아니 그게 알게, 그러니까 알게 설명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앞으로는 그럼 제가 드릴게요. 네. 아 그러면은 네. 일단 참관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아, 제가 한번 보고 일단은 뭐 어떤 걸 해볼까요? 레지던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레지던트 예, 예, 가시죠. 예. 그러면은 저는 누굴 살릴 거냐면 히틀러는 좀 그렇죠? 어... 히틀러는 좀 아니 뭐 히틀러도 한번 살려보세요. 푸틴도 네. 있고 뭐 가볼게요. 일단 보통 난이도로. 네, 저도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러 자원이 무작위로 훔치는데 일단 시작할게요. 빨리 자원 빨리 먹게. 아 예예. 예. 예, 예. 아 좋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촉진 옵션 190일 이내 8개의 진단을 아~ 판단하고 질병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히틀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동명이인. 저는 히틀러 안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반에 자원을 좀 먹는 편. 일단은 뭐 의사가 경험이 있어야 살리지 않겠습니까? 어, 아니 지금 그러면은 혈액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급할 요, 게 없어. 어차피 요게 힌트예요? 예. 네. 아, 어차피 지금 검사할 아, 자원이 없어. 이 정도 아, 먹었으면 이때 딱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10개잖아. 그럼 두통을 눌러보면 이렇게 목농압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근데 겹치는 게 일단 요게 좀 의심되잖아요. 뇌졸중.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근거가 높아요. 비싸. 예. 이럴 때는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아. 혈압 한번 돌려봐도 되고. 요런 것들을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쓸지. 자, 잠깐만요. 두통 한번 눌러보자. 두통? 그러면은, 혈압이 껴있으니까, 싼 걸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요걸 한번, 이거 가능성이 좀 높잖아, 이거는. 예. 그래서 요걸 한번 돌려봐도 되고. 아니면 뭐 요런 걸 해봐도 되고. 선택들. 요실금, 간단히 나왔죠. 요거나 요거. 요거는 그러면 되게, 요실금에 대한 어떤 증상은 웬만하면 있겠죠. 딱 돌려봅니다. 요실금 검사. 요실금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있을 거예요. 어 잠깐만. 아씨 늦다 늦다. 아, 없네요? 낮은 확률로 없었어요? 무슨 생활 거기에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픈 건데 증상을 이겨내는. 오케이. 자 이제 돈 많이 먹었죠? 뇌졸중. 네, MRI 아, 바로 갑니다. 아, 바로 갑니다. 네. 아, 근데 교수님이라고 항상 맞을 순 없어. 왜? 아, 그쵸. 그쵸. 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로 줄이면 되지 않아요? 뭘요? 속도를? 어, 그럼 맞죠. 근데 그러면 교수님 같지 않잖아. 아니, 교수님, 하나로 줄여도 아이, 되잖아요. 아이! 에헤이! 나 그렇게 띄엄띄엄 하지 않았어요. 아, 예. 네, 요실금, 그럼 이게 아니면 전립선암도 검사 돌릴게요. 좀 비싸긴 하지만. 암은 중요하니까. 근데 두통부터 안 해요? 응? 뭐, 두통이 제일 아픈데? 그냥요? 어, 자 고혈압 혈액 이런 거 다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전립선암도 있죠. 좋습니다. 자 효율을 따져야 되는데 구원이 있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까 밖에 나가면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 4원을 들여서 먼저 항응고제를 먼저 처방하고 아, 항응고를 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업그레이드를 눌러줍니다. 아 좋아요. 오케이, 효율적으로 좋아요. 자원이 많아야 어쨌든 치료를 할 거니까. 그리고 눌러서 빠르게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좀 덜 아프겠죠. 아스피린도 있고 이뇨 효율제 좀 더 저는 효율적인 치료를 해보죠. 어차피 아직은 뭐 죽진 않겠죠. 응급실 가면 돈 많이 주니까. 아 피버타임 있죠. 아 예 피버타임 있으니까 오히려 좋나요?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응급실을 일부러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은 비싸네요. 여기는 아스피린 요거 한번 치료하죠. 알파차단제. 오케이. 일단 돈 모인 대로 치료만 해도 그래도 충분해요. 발견된 게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치료가 최우선이고. 자, 그리고 이제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스피린 하나 그냥 치료해줍니다. 아파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효율이 뭐예요? 네? 효율이? 50%, 100%. 그냥 빨리 치료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두통이 심하네요. 그쵸. 딱 클릭해보면 근데 두통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예. 암을 치료하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비용이 부족하니까. 아, 싼 거. 예, 아무래도 이제 더 효율 좋은 방법이 있어. 돈 없으면 치료 못 하거든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이제 암도 치료됐어요? 그쵸. 자, 암도 치료됐고. 그럼 증상들이 조금 완화된단 말이야? 여기서 의심이 되는 질환이 몇 개가 있는데, 아까 뇌 새로 생긴 질병이 없는데 MRI 써서 이걸 확인했잖아. 예. 뇌 동맥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아마 높은 확률로 요증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 번아웃 증후군이나 아니면. 오케이,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저는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근육통과 두통이 있으니까 뇌전도 검사를 이렇게 가봅니다. 업그레이드 또 눌러주고. 돈이 없냐? 요건 바로 업그레이드로. 자, 만성 스트레스.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질환 일단은 빠르게 10일 내에 처방해 주고요. 업그레이드가 먹고 업그레이드 먼저 눌러주고 4개 이상의 질병 처리를 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또 검사를 돌려야겠죠. 포인트가 쌓였으니까. 두통이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현기증도 있고. 아,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근데 혈관이 지금 빠르게 죽고 있는데 그러면 맞아요. 신장 쪽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주 훌륭해요. 지금 약간 겹치는 게 뇌동맥류인데 MRI 통해서 해결을 했으니까 다른 거를 의심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새롭게 나온 질병이 일단은 없었거든요. 부하심전도 한번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현기증을 보면 요런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육이 하나 떨어지고 요거를 의심해 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근육 요거 초음파 검사 한번 돌려보고요. 아, 응급실 아돌프 히틀러. 아,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죠. 죽으면 좋고요. 아, 아니 아니. 아, 2원 사 5원 위에 2원. 아, 돈 많이 줘. 신분증 그쵸. 딱딱 그거 걸렸죠. 나왔어요. 제가 예측한 그 질병. 왜냐면 근육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눌러줍니다. 아니 그건 안 봐요? 그 위에 바이오맵에. 네. 뭐야? 위에 막 이거 생활 방식 이런 거? 아까 없잖아. 아직 해금이 안 됐잖아. 이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누르면 신경의 어떤 상태를 완화시키, 그러니까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몸이 더 아프면 이걸 안 받쳐주면 버틸 수가 없어. 아... 근데 지금은 살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 네. 시스템이 붕괴됐으면 이제 더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이제. 정말 안 좋아집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검사를 돌려야겠죠? 두통과 몽롱함이 있는데, 지금 급한 게 두통이잖아. 그러면은, 요걸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요거 같거든요, 요거? 두통? 번아웃 증후군? 심리검사 한번 돌리고. 약간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몽롱함? 증상을 봤을 때 허파. 요거 같죠?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네. 무조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9% 정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9%가 이게 빨리 떨어지냐 늦게 떨어지냐의 차이지 증상은 있다. 저는 아마 요걸 의심되거든요. 이거. 아, 증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걸 검사하느냐. 뭘 검사해도 얘는 검사할 수 있는데 소변 검사로 싸게 가죠. 지금 신장과 혈액순환이 망가졌어요, 히틀러가. 히틀러. 어쩔 수 없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히틀러가. 자, 알포트 증후군 걸렸죠? 예. 고쳐줍니다. 이거는 이게 최선이야. 그럼 두통밖에 안 남았어. 두통이, 아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요게 두 개 떨어지고, 요게 두 개 떨어지잖아. 그럼 요게 겹치는 걸 찾아보면 좋겠죠? 요건 아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번아웃 증후군은
그러니까 근육,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떨어지니까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근데 아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생활 방식에 따른 아까 이거랑 이게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게 아예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확,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아니고 무조건 네.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속도다. 그렇죠. 아,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게 이거를 말씀 안 드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단을 해봅니다. 심장과 근육, 근육은 없으니까 혈액병은 아니야. 그러면 뇌, 요거 뇌동맥류 한번 검사해보죠. 돈 많으니까. 아까 했는데 이거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아까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아, 근데 거의 끝났는데요. 뭐 거의 끝났어요. 두통만 잡으면 뭐 끝났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뼈와 근육 아니고 뇌와 신경계. 요거 기능성 있고요. 요거 두 개 검사 한번 돌려봐야 돼요. 일단 싼 거 두 개 다 돌리죠. 돈 많으니까. 이 환자 부자거든요. 히틀러가 돈 많이 벌었어요. 아, 좋아요. 자, 불면증 아... 치료 갑니다. 돈 많으니까 비싼 걸로. 오케이. 만성 피로는 없고요. 아, 됐네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알겠어. 이제 알았어요? 예. 네.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없죠. 확률을 높여서 검사를 한다. 아, 알겠어, 알겠어. 자, 이제 나오는 증상에 안 좋은 거를 겹친 거를 검사를 효율적인 걸 해서 그렇죠. 찾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병모 씨. 아, 끝난 거예요? 또 있죠. 아, 진료소. 아, 근데 이게 눌러봤어요, 의과대학. 의과대학에서도 난이도가 있어. 우리가 보통 하트가 6개잖아. 예. 하나를 더 해금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네, 네. 치명적으로 다 깼어요. 근데 병건 씨는 요거 하나만 더 해도 깰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떤 걸 어려움 정도면 아, 치명적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도전하네. 아, 이제 파악했어요. 그러면은 예, 김병 씨. 저는 이거 아, 죽이는 걸로 치명적도 다 했습니다. 아, 파악했어요, 파악했어요. 히포크라테스를 상대로도 이겼어요. 아, 껌이죠. 아, 껌이죠. 이제 자원이 하나 더 생겼죠. 엑스포. 바이오 포인트. 그걸로 아싸, 좋아요. 개꿀. 그런 것도 좋죠. 빠이오 15개? 끝났죠? 처음부터 검사 한번 할 수 있죠? 어, 미친. 개사기네. 자. 바이오 포인트 많이 줘요. 야, 지금 혈관계통이 꽉 막혔네. 지금 봐봐요. 심장, 뇌. 근육, 뼈. 병수씨 지금 위험합니다. 이거 받고. 심장. 심장은 아니에요. 심장도 아니야. 독감 아니야. 구릇병. 어, 요거 좀 맞을 수도 있어. 파제트병. 맞을 수도 있어. 뼈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떡해요, 병원씨. 자, 또 교수님으로. 이제 신뢰가 좀 생겼어요? 아, 생겼어. 자, 지금 제일 급한 질환이 뭐예요? 근육죠? 아니죠. 아, 이거. 심장. 심장을 눌러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증상들이 나와요. 심장 이상, 두통, 현기증, 피로, 다리 붓기. 여기서 검사를 돌리면 웬만하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12개 정도 떨어지면.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증상이. 이거는 여러 개가 여기서 하나 하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떨어지는 거를. 네, 왜냐하면 여기가 10이면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겹치니까 혈압을 한번 봅니다. 좋죠. 혈압 보고요. 자, 그럼 여기 떨어지니까 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증상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겹치는 거라든가 좀 싼 걸로 이루어져 네. 검사를 하면 좀 좋을 수 있다. 아, 요거 비싸. 이럴 것 같은데 몸떨림. 그리고 내 MRI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심장 쪽에서도 같이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 좀 고급 난이도. 요걸로 그냥 받고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되고. 혈압 측정 기본이죠. 아니면은 여기도 상당히 안 좋으니까. 채팅창에 나왔어. 아, 롤 중계 봐야 되는데 재밌네 이거. 재밌다니까. 아... 내가 그렇게 추천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하나 보고요. 아, 보고요. 어, 여기도 좀 안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봅니다. 피부 발진, 광 과민성 질환. 근육하고 사탕 빠지는 거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그러면은 요거 하나 봅니다. 아, UV. 자유브이 자외선 테스트. 벌써 세 개 바로 돌리고 시작해요. 아, 고혈압 무조건 있죠.
혈관이 있죠. 왜냐면 혈관이 좋아요.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좋아요. 고혈압이 없을 수가 없지. 꽉 막혔어 지금 피가. 광감수질환도 있고. 100% 알파 차단제. 여기는 쓸데없는 검사를 했는 병원 씨. 비싼 거를. 이 비싼 거를 이렇게 날려버린다? 와, 망했죠. 이래서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세 개에서 두 개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3원짜리 날라. 아. 개 아까워. 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돼, 돈 없어. 왜 이렇게 비싸? 아까 3원짜리 먹었으면 고쳐. 병원 씨 아파요? 치료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3번. 오. 놓칠뻔? 놓칠뻔. 좋아요, 가요. 치료해버려요. 치료해버려. 오케이. 할 수 있는 거 바로바로 하고요. 15포인트가 있는데 두 개밖에 못 고쳤네요? 아까 그 비싼 거를 비싼 괜히 선부담을 사람이잖아. 그래, 찍는 게 아니야. 자, 봅시다. 자,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아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약간 혈관계통이 있잖아, 심장에서. 이거잖아. 네? 이어지잖아 이게 라인이. 네, 네. 아, 또 연결이 될 수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확률이 있죠. 고혈압이 있으면 협심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의심해 봐야죠. 이거 봐. 이만큼 나오고. 이거 두 개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것도 좋긴 한데. 좋긴 하죠. 근데 좀 비싸죠. 두통. 심전도로. 아니. 부하 심전도. 부하부터 볼까요? 네, 협심증 의심되죠. 혈압이 있으면. 아, 거의 한 90% 있을 거예요. 협심증. 없네요. 아. 1%였네요. 오케이. 오케이. 12를 모아서 하는 게 있고,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진짜 의사 선생님들도 검사를 돌려보는 거야. 그렇죠. 검사에서 나와야 이게 하는 거지. 다 그냥 무당이 아닙니다. 의사는. 자, 좋아요. 네. 6. 자, 여기 4, 9. 여기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도 많이 있죠. 네. 뇌 검사. 여기. 파킨슨 시병. 두통. 그렇죠. 심리 검사 한번 가나요? 가볍게 한번. 가볍게. 싼 맛 한번 가보죠. 예, 예. 싼 맛에. 보통 이 정도로 질환이 많으면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한번 돌리고 하거든요, 저는. 어, 자원. 아, 안 돼, 안 돼. 아직 병 진단을. 아, 병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자, 그리고 여기. 기다려볼까?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좀 더 돈을 모으죠. 네,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자원 많이 모은 스타일. 아, 오, 오케이. 어, 멀쩡해. 진단이 뇌 근육 뼈. 뇌 근육이 많아요? 뇌 근육 뼈. 뇌 근육 뼈 이거 굉장히 있어요. 일단 약간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초반에는 그런 거 다 맞춰서 할 수 없어요. 워낙 질병이 많으니까. 지금 뇌나 혈관 쪽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걸 싼 거부터 하나씩 돌려보다 보면 웬만하면 걸립니다. 예, 네, 왜냐면 그 다 이 질병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 하나하나 다 고민하고 있어. 근데 막 뭐 제할 건 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한 건 제하는데 사실 뭐 아까 협심증 걸렸는데 안 걸렸잖아. 초음파 같은 걸 돌려볼 수 있고. 오케이. 하나는 걸려. 보세요. 오. 업그레이드. 오. 봐봐. 불면증 아, 있지. 네. 업그레이드부터 좋은 판. 나도 혈액 응고 있지. 아, 오케이. 하나 걸린다니까. 좋고요. 그러면은 얼마? 아, 5원. 보자, 보자. 3원. 수면제가 너무 좋은데? 수면제가 너무 좋지. 지금 혈액순환과 신경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 비싼 거 저 꼭 먹어야 돼. 오. 응급실, 응급실! 오히려 좋아. 피버타임. 오케이. 응급실 가서 고치면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왜냐면, 긴급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좋으니까.
심연제 처방하고. 처방하고. 6원짜리 6이죠 이거. 그렇죠. 혈액응고제. 응급실 보다스. 많이 떨어졌고 뇌 뇌 한번 만져줘. 돈 없어 돈 없어. 끝났고 끝났고. 끝났고. 뇌 검사 한번 봐야겠네요. 나중에 한번 뇌도 한번 봐야죠. 정신적인 현대인의 어떤 그 만성 질환. 오. 와 금방 쌓이네 포인트가. 갑니다. 뇌가 어때요? 갑니다. 어, 좋아요. 뇌전도 검사 좋죠. 안 나왔어. 아. 뇌 쪽에서 꽤 검사를 많이 돌렸는데 걸리는 게 없다. 뇌 쪽이 아닌가? 그럼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어. 자잘한 게 아니라 심각한 거 큰 거 한두 개. 아 여기가? 예, 예. 검사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파킨슨병 굉장히 아픈 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 비싸다. 업그레이드 또 되네. 와 미쳤다. 오 죽겠는데요 지금 병수씨. 아 근데 혈액은 괜찮아요. 혈액은 기계로 돌리면 됩니다. 생체 시스템 붕괴되면 이상이 계속 생기거든요. 신경도? 신경 죽고. 3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자원 많이 쌓일 듯. 하하. 아 근데 지금 아, MRI 한번 찍어볼까요? 요거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뇌졸중도 뇌동맥류도 같이 검사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또 떨어지고 있는 게 이게 많이 안 좋네. 만성 피로 수면 다원 검사. 지금 이제 3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돈 모아서 빨리 해놓으면 자원 빨리 먹을 수 있다. 아, 오케이. 근데 지금 또 그것도 위험한 게 죽을 수 있어, 그러다. 얼마죠? 8원. 8원. 어,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만성피로 양성이에요. 치료해야죠. 치료해야죠. 좀 오래 걸리는 게 있고. 아,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수면제 가야겠네요. 일단 수면제 처방. 일단은 자 필요하면. 자 재워. 뇌졸중과 파킨슨병 큰 게 걸려 있네. 야 이거 진짜 위험한 병이거든. 10. 아스피린 효율 좋다. 너무 좋은데. 이걸 싸울 틈이 없네. 싸울 틈이 없어. 급한 대로 살려야 되니까 사람. 자, 파킨슨병도 치료하고요. 자, 어, 이제 중상이 위장 복통 하나밖에 어? 없습니다. 어? 어? 근데 1인데요? 아, 네가 죽였어. 아. 뇌졸중에 의해 혈액 순환 생체 시스템 최초로 붕괴돼요. 아, 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알았어요? 나 이제 진짜 살릴 알았습니다. 수 있겠어요? 예, 예. 어려우면 그냥 치명적 말고 어려우면 내리고. 아, 끝났습니다. 아니야. 예.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아, 오케이. 아니 병건 씨는 약간 좀 1속도로 내리든가. 아니 확인했습니다. 자 아, 봅니다. 바로 갑니다. 네. 자 여기 9가 떨어져요. 네, 이제 또 바뀌죠. 자,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약간 당뇨 쪽이나 저쪽 그 저쪽은 안 건드 호흡기 질환 쪽은 안 건드리고 있어. 그냥 쉬운 대로 해보라는 거지 일단. 그리고 저거 봐봐, 저 허파 이런 쪽 아예 안 건드리잖아. 쉬운 병만 일단 가는 거예요. 초음파? 일단 뭐. 초음파나 혈압 같은 거 일단 돌리죠. 아 집중하는 병건 씨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병건 씨는 벌써 5명의 김병수 씨를 죽였고요. 이러다간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도 있어요. 피로가 검사했고. 여기가 지금 너덜너덜하다고 하거든요. 여기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돌리는 게
돌리고요. 여기도 아 심각한데요. 피로의 원인이 저길 수도 있어서 저 모르는 거야. 비싼데요. 다 찾아야 된다는 신체검사 한번 아 신체검사 이런 방법도 있죠. 몸떨림 심리검사 일단 가요. 일단 가. 없어. 신체검사 아니야. 하하 엄한 짓 했어 지금. 사람 죽어요 이러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일단. 하... 돈 먹고 돈 먹고. 좋아. 불면증이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걸렸어요? 걸렸어. 확실하게 치료하고. 신경뼈 혈액순환이 너무 많이 아이씨. 아. 만성피로 아 저런 회사에서 혹사다 가나 본데? 병건 씨에게는 의학의 길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확률로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봐봐요. 두 개밖에 안 남았죠. 어. 자 지금 아픈 데가 지금 여기가 아. 지금 남아 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증상은 적은데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안 좋네요. 증상 많은데 아직? 두 개밖에 안 남은 게 증상 엄청 많은데? 그럼 가야겠다. 저라면 말입니다. 네. 하나 더 발견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네.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저라면 말입니다. 혈관계통에 일단 혈압 잽니다. 일단 혈압 재는 거. 초음파나 혈압 재는 거. 혈관? 혈관이 어디죠? 그 맨 왼쪽에. 웬만하면 아프다 싶으면 혈관계통이야. 뭐 있어요? 혈관 이거? 뭐 그것도 좀 혈압 한번 잰대고 초음파나 혈압 쪽으로. 혈압이 어디 있어? 아, 혈압은 저걸 위에 눌러야 돼. 검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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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진기 그 오른쪽에. 아니 맨 위에. 왼 어디? 요거 요거. 어 고혈압. 이런 거 고혈압 눌러보세요. 그러면 검사가 왜 안 되죠? 아 이렇게 증상이 없네. 있어, 아 증상이 없어서 그러네.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여자친구는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아 이거 나서 안 나면 피곤한데. 확실한 거 해야 돼. 확실한 거.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여기까지 막았고 지금 여기 줄어드는 거 있고 여기 얘랑 얘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아 얘가 뇌를 하긴 해야겠다.
뇌를 할거냐 하겠지. 뇌에 두 개 걸려 있으니까 뇌 한번 하고요. 어, 뭐 또 찾았나요? 아, 하나 찾았습니다. 어, 그래도 교수님, 있고. 교수님 하자자. 아, 네, 아, 만성 스트레스 잔도 네. 있고. 아, 여기 있었구만. 아, 거의 그거가 있었네. 오래 걸리는데 4원. 교수님. 네. 좀 오래 걸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방법이죠. 사실 뭐 천천히 치료해도 치료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요, 사실. 그럼요. 뭐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지금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오, 좋은데? 아, 미쳤는데요. 여기서 야무지게. 야무지게. 이거 좀 줄어들 거고. 어, 그다음에 요거 될 거고. 요거 근육 쪽에 좀 요게. 아, 아무래도 이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건 꽤 큰 거야. 비싼 거. 신체 검사는 했었고. 근육 안 했네? 안 했네. 왜 안 했지? 아까 까지 않았나? 했던 거 같은데. 전판인가? 전판인가? 기억이 안 난다. 아, 했네. 했네. 했어? 66일 전 어. 요거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의심이 됩니다. 예, 돈을 좀 들이더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비싸긴 하지만 예. 환자에게 부담이 돼도 살려야 되니까. 교수님, 이 환자 아, 아. 병건 씨, 아. 아,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찾았습니다. 이 환자 신장 새 건데요? 아, 새 거예요. 예. 신장 이식. 어. 신장 이식에서 돈 마련하시죠. 갑니다, 교수님 바로 갑니다. 아. 교수님 바로 갑니다. 바로 가, 바로 가요. 자, 근육 쓴 거. 근육 지금 뒤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육 쓴 거 가고요. 이게 아니라면 크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여기 모든 걸 겁니다. 아, 아 씨발, 위에부터 먼저 나온 거부터 먹어야지. 씨! 아, 선임 선출. 아, 고쳐야 되니까 좀 기다리죠. 아, 정확한 판단. 네. 어, 업그레이드 자원 업그레이드 지금 이제. 아, 뇌? 아, 뇌 아, 생기짜리 나갔다. 아. 여보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차분하게. 아니야? 비싼 돈 드렸는데? 조졌는데요? 교수님 예. 환자 못 버티겠는데요? 심각한데요? 그럼 결국 제가 봤을 때는요 결국 이거였어요. 검사했잖아요 아까 대사지표를 통해 검사 완료했고 근데 이것도 했는데 신체 검사도 했고 딴 거 눌러보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 아 이게 떨어지는 게 네. 딴 걸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죽겠는데요? 병수 6호기? 약간 구루병 의심되고요. 뼈랑 몇 개를 같이 찾느냐 뼈만 찾느냐 그냥 시켜보죠. 응급실 가면 또 세 번째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오싸 가겠는데요? 곧 가요. 근육 다 녹았는데요? 지금 병수 씨 굉장히 근육 안 좋아요. 근데 신장은 새 거예요. 신장은 새 거야. 호흡기 소화 신장 응급실로 갔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 아, 또 아니야. 자원 이제 엄청 많이 먹어. 검사 좀 돌려야 돼 이제. 심장 아니고. 아. 파제트도 의심된다. 아, 파제트다. 거의 생각 없는 돌이죠. 이거 아주 높은 확률.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지? 돈만 뭐. 있으면 안, 해, 안 해줘요. 왜죠? 그게 적합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오. 그런가요? 왜 생각? 왜 안 되지? 아, 이게 이제 나오니까, 이게. 아 돈이 없었네. 지금 이제 10대네. 아, 아까 뭐 까인 게 있었나 봐. 아까 그게 아. 있었나 봐. 이제 하면 되겠네. 네, 갑니다. 여기 나올 거야 아마. 근육 다 죽었네. 체력이 좀 많이 없는 환자네요. 이 환자가. 체력이 좀. 아, 네가 허약하네. 네가 죽였어. 좀 허약해. 생체 시스템 붕괴해. 약간. 어? 이것도 없어? 이야 병원 씨즈 곤란한데요. 뇌 쪽으로 가야 돼. 약간 재능이 없는데요, 병거 씨? 아. 이거다. 그거요? 신경을 확인했는데. 확인했는데. 아, 파킨슨인가 보다. 파킨슨 좀 세다. 근육 빡빡 준다. 그러니까. 아. 파킨슨이었어.
박킨슨이었어. 박킨슨이 맞아. 100%야. 100%입니까? 아, 100%네요. 빨리 고쳐. 큰일 나. 지금 25일이나 걸려. 죽겠다. 35% 남았다. 근육 찢어졌고 신경 지금 멘탈 붕괴되고. 정수 씨. 하지만 괜찮아요. 왜죠?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은 아. 응급실은 유리해요. 아, 그치. 응급실은 두 배로 줘. 자원. 아, 잠깐만. 응급실 다시는 무시. 오. 아. 아. 왜 죽어? 왜 죽어요? 150일 이내.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그 말은 뭔지 알아요? 뭐죠? 150일 동안 살렸다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 죽인 거예요. 그전에는 0이 돼서 죽었어요. 오히려 환자의 가족들에게 더 부담이 가는 거죠. 죽일 건 빨리 죽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일 거면 빨리 죽이지. 아, 저도 오랜만에 아, 해서. 씨, 환자한테 그 할 말인가요? 죽일 거면. 저는 이거 다 깼었거든요. 한번 바이오맵 열어볼게요. 예. 반사신경이 상실됐고, 지금 아프잖아. 13개. 저는 이제 혈압 이런 거 돌립니다. 일단 돌려요. 일단 돌려.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검사 해줘야 돼. 너무 아프잖아 지금. 신경계 검사. 겹친. 오우 씨. 일단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겹치는 게 이런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뇌전도. 짬뽕. 양성. 뱀, 아, 뱀. 왜냐면 웬만하면 아, 나와요, 고혈압은. 예. 근데 아, 이거는 파르치오. 좀 싸게. 아, 지금 왜냐면 지금 돈 먹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 예.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증상이 너무 많았잖아. 와, 와, 네 개 말겠어. 아시겠어요? 교수님. 검사 하나 이렇게 효율적인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 다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와. 아, 교수님.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알겠죠. 예. 그래 딱 눌러주고. 아이고, 아, 그러니까. 치료보다 자원 돈이 있어야 치료하니까. 아까 그 응급실에서 그 일하는 거 봤죠. 예. 이 정도 먹었으면 그때 이제 바로 바이오맨 열어서 급한 진단부터 여기. 아, 싼 거 싼 거. 싼 거 이런 거 좀 오래 걸려도. 오래 걸려도 돈이 있어야 치료하니까. 제가 직접 집도합니다. 아,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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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무지게 먹어. 야무지게 먹어주고. 아, 혼자 여유 있어요. 혼자 여유 있어요. 있죠, 여유 있죠. 항응고제. 피가 굳으면 큰일 나거든요. 아, 좋아. 아, 소화도 시키고. 소화도 시키고. 아직 치료 안 합니다. 왜냐면 좀 비싼 것들이 많아요. 하나 더 먹고 가겠습니다. 급한 게 아니야. 오케이. 뒤져도 돼. 응급실 가면 오히려 좋아. 자, 이제 가 열어서. 아, 병원 측의 입장도 생각해 주죠.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 15일짜리 치료해 주고요. 간질 발자. 아, 오케이. 아, 되게 여유 있어요. 굉장히 되게 여유죠. 예. 저는 전문가예요. 아, 혈액 순환하고 되게 여유 있어요. 예. 치료되고 있고 이제 슬슬 다른 검사도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 확실하게 나온 것부터 치료 돌리고요. 아스피린. 아, 좀 비싸긴 한데 이거 아스피린. 1이면 돼요. 1이면 돼. 싸고. 약간 혈액 순환이 좀 안 좋으니까. 응급실 가서 살 정도로만 4포인트 돈 6포인트였죠? 업그레이드? 어 그래 6포인트 아직 모자라 시스템을 가지고 자 좋죠? 4개 이상 질병 치료를 했고요. 야, 규칙적인 수면터였어요. 좋아요.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거야. 이제는 검사를 때려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업그레이드 해놨기 때문에 장원이 좀 빨리 먹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검사를 돌렸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아직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 11, 7, 6, 10. 그렇죠. 눌러보고 겹치는 것들. 오케이. 확인. 저는 여기서 요 초음파 한번 돌려볼게요. 아. 네. 검사 싼 거 쌓고 이제 여러 개 할 수 있는 것부터 검사를 하는 거죠. 아, 신부전증 아, 바로 나오죠? 또 찾았습니다. 전 이건 내 업그레이드 하고 갈 거예요. 왜냐면 돈이 중요하니까. 아, 여유, 여유. 업그레이드 먼저 눌러주고 먹으면 어, 왜 이원이지? 업그레이드. 나오고 나서요. 네. 자, 지금 생체 시스템 위험해요. 지금 이제 응급실입니다. 여유 있어요. 여유 있어요. 여유 있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고쳐 주고요. 이제부터는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네.
많이 아프거든. 야, 포인트가 굉장히 많잖아. 달달하다. 반사신경. 전 여기가 좀 의심되거든요. 왜냐? 왜냐? 굉장히 많이 아픈데. 왜냐? 뼈. 아주 높은 확률로 근육생검 때려주고요. 왜냐? 증상이 몇 개 없는데 크게 아프다. 그렇다면 좀 심각한 병일 수 있어요. 돈 많은데 여러 개 돌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하지만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증상, 여기는 어떤 질병도 없네요. 여기서 요거 굉장히 파킨스병 아주 높은 확률로 의심되거든요. 아, 근데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이제 이거 찍힌가요? 어떻게 돼요? 아니, 내 PET 스캔하고 내 MRI랑? 아, 이거? 이거는 봐봐요. 내 MRI는 요거랑 요거랑 요거 같이 검사하는 거고 PET 스캔은 요것만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혈관 쪽에도 이상이 있었잖아요. 뇌동맥류 이런 거 여기도 좀 아프잖아.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요게 좋겠죠. 왜요? 왜냐면 여기는 뇌졸증에 이거는 필요 없지만 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뇌졸증이나 뇌동맥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심장질환 쪽이 아픈데 요것도 같이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면 같이 걸린 그 같이 검사가 되는 거죠. 조금 비싸도 지금 자원이 넉넉할 때는 이건 아니고요. 오케이. 아, 그러면 병명을 알고 있어야 돼? 뇌동맥류 외과적 검사. 아, 옆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아, 써있잖아요, 옆에 설명이. 자, 파킨스병 바로 치료 가고요. 반사신경에서 이거 파킨스병 치료하고 있고. 이 사람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요거 아니면 요거였는데 얘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얘가 높은 확률로 나올 것 같고. 여기가 좀 협심증도 같이 가죠, 부하심증도. 아, 돈이 없네. 돈 많이. 돈이 말씀해. 돈이 그렇게 모이는데. 네. 어? 이것도 아니야? 잠깐만. 어, 지금 심각한데 환자가? 괜찮아. 아, 체력이 줄어들었구나. 어, 지금 굉장히 죽을,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짱국조! 짱국조 선생님!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아직 막 네, 다섯 개 밝혀놓고. 어, 잠깐만. 허준, 짱, 근데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찾으면 되잖아. 찾을 수 있어. 찾으면 되잖아, 찾으면. 근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짱국조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죽였다. 아, 마지막. 어, 아, 근지혈증 있는데. 아, 빠르게. 아, 내가 죽었는데. 마지막. 이 세상 어, 마지막. 다 고쳤나? 고쳤는데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아, 고쳤는데. 아, 고쳤는데. 약간 검사가 다 왔는데. 어, 제가 더 오래 살렸는데. 그게 중요한 거. 저는 다 고쳤는데 몸이 못 버틴 거야. 이 사람의 체력이 문제야. 평소에 운동을 했어야지. 그게 중요해. 병수 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체가 됐지만 난 다 고쳤어. 그렇죠. 이 사람이 체력이 부족한 것뿐이야. 네가 못 버틴 거야. 네가 못 버.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난 잘했어. 난 잘했는데 네가 못 버. 그럼 평소에 고기도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운동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환자의 몸은 죽어 싸늘하게 식었지만 그 안에 있는 걸 일단 다 고친 거죠. 밸브랑 다 고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아, 그 깨긴 깨야죠. 잘 봐. 여기서 약간 좀 그 저게 있어요. 죽을 것 같을 때 집중 치료나 생활 방식 같은 게 있거든요. 만약에 왜 네. 이런 거 어떻게 되나 근데 초반에 진단 소요 시간 주는 거 심장 이식 너무 아플 때 하면은 갑자기 올라가 이런 거. 아, 왜? 아, 나도 오랜만에 이거 집도 한 거잖아. 알았지, 몇 년 됐단 말이야. 아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아니, 나는 잘못 없어. 아, 난 잘못 없지. 아, 안 그러면 의료사고 난다고. 아, 자, 근력자. 저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성계 질환이나 이쪽 거의 안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랬어요. 아, 나는 깨지 한두 번 하면. 아니, 열받게 하고 있네. 아니, 열받는 게 아니고. 아니, 그니까, 말씀 하세요. 그래서. 아, 나는 진단 다 했는데. 아니, 그니까, 이거 남성하고 이거 없어. 아, 여기는 신경쓰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다 나와. 온몸에 병균이 있어. 온몸에 병균. 아, 장난 아니야. 몸 썩어 들어가. 아, 온몸에 병균이 있어. 그럼. 아, 근력저하 뭐 이렇게 있는데. 가슴 통증하고. 이게 팍팍 깎이니까, 신경계 검사를 한번 할까요? 눈 한번 돌려주고 피로
피부 암.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명건 씨. 급해, 죽어가요. 아, 여기서 늦게 가잖아요. 어, 지금. 늦게 가니까 괜찮아. 가슴 통증, 피로, 협심증 모두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 아 그게 아니죠. 왜요? 가슴 통증, 피로, 현기증이 모두 협심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러네. 협심증은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도 한번요. 아, 그러니까 교수님, 어, 어때요? 아, 바로 그냥. 짱국 선생님 미쳤다 미쳤다 환자가 운동만 했으면 아까 살았다고 이 새끼가 아니 바로 업그레이드 눌러줘 자원 업그레이드 아니 세겸 세겸 아 내가 다 살려줄 건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새끼 잠깐만 아아 내가 한 건 그렇지 영건 씨 아깝네 내가 한 건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지금 선생님, 제가 바로 갈게요. 네. 6일. 싸고 시간 오래 걸리는 것부터 하면 좋죠. 설, 30일 요거부터 하고. 어, 수면증 좋은데요? 어, 그거 하나요? 네? 왜요? 아,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효율성이요? 이관계, 전 제일 싼 것만 합니다. 아, 환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협심증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니트로글리세린 혀 밑에 넣어줘야 돼요. 이게요? 네. 환자가 부담돼요. 환자 부담되는 건 좀 못 참아요. 어, 근데 쓸데없는 검사해가지고 과잉진료. 하지만 혈압 치료해주고 환자 지금 세 개를 동시에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아, 방향성 해야 돼. 저거는 급한 병들이야. 그리고 바로 또 다음 치료. 다음 치료 제일 싼 치료 아스피린 왜 그걸 하죠? 싸니까 환자 부담을 제일 덜 약간 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네요 그렇죠 그런 이 맞춤형 치료예요 아 맞춤형. 훌륭합니다 자 검사 한번 할까요? 검사 한번 할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근력 저하 아 이거 좀 부담되는 검사야 비싼 검사야 통증 이게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 아닌가? 뇌도 떨어지고 기능성 있죠. 근데 이제 뇌 질환 쪽은 MRI가 좀 비싸요. 뼈도 떨어져. 뼈도 떨어져. 고급진료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아싸. 어 치료 잘했고.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아이 잘했다. 선생님. 선생님 저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짬이 찼습니다. 하하 이 녀석. 근력적. 아직 너 임마 멀었어. 저라면 뇌 MRI. 왜냐면 왜요? 뇌동맥류랑 뇌졸중 같이 볼 수 있어. 저 혈관 질환 쪽에. 아니면은 한번 클릭해 봤을 때 뇌동맥류 하면 뇌에 있는 이 동맥 그것도 같이 MRI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는 대충 알아야 돼요. 아, 여기 옆에 뜨잖아요. 눌러 보세요. 자, 아까 그 네, 누르면 질병 검사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위치를. 아, 그건 알아야죠. 아. 동맥이라고 하는 건 혈관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은 약간 좀 성신경계나 뇌졸중 혈관. 이거는 혈관이니까. 그렇죠. 교수님 믿고 갑니다. 아, 저 믿고 가십시오. 어때요? 좋아요.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돈 먹어야지. 그렇지. 돈 먹어야. 환자가 돈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하죠. 너무 이상론이에요. 의사도 돈 벌어야죠. 결과? 어때요? 아, 나왔어요. 파킨슨 나왔죠. 아, 파킨슨 나왔어요. 비싼 아, 거라긴 했지만. 교수님 따라서 하니까. 비싸. 파킨슨 병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초반에 진료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애가 떨어지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요. 근육 쪽만 좀 보면 되는데 근육이 어떤 그 여러 가지는 어이 돈 많아. 바로 치료하겠습니다. 바로 치료. 제가 또 싼 치료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에이, 싼 치료가 없네. 없어. 파킨슨병은 비싼 거야. 싼 게 왜 이렇게 없네. 저 이제 근데 굉장히 많은 치료를 했어요. 이제 근육만 좀 이 정도면 살리겠는데? 다 왔는데?
짱국정 선생님. 네. 이번 환자는 59% 좀 여유 있는 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살리면 좋아. 왜? 환자에게 부담이 간다. 벌써 이만큼 왔어요. 의사 입장에선 빠르지만 환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간다. 가슴 덥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 그렇죠. 근육하고 사탕. 근육 사탕. 근육 사탕. 요거 한번 보는 거 어떤지. 아, 어, 자외선 테스트 일단 하면 좋죠. 그리고 근육 쪽이 지금 좀 급하거든요. 지금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럴 때 만약에 좀 급하다 싶으면 집중 치료 들어가서 근육 쪽을 좀 고쳐줘야 돼요. 아,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아싸. 오, 비싼 아싸, 거. 아싸, 아싸. 자외선 검사 양성. 아, 광감 이상이란. 됐어요. 바로. 아, 싼 게 없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치료 다 되면 아, 깍. 까자마자 이런 게. 아, 피부암을 지금 치료가 굉장히 호전됐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이거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근육 까이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육 많이 깎였네. 뇌 신경계 쪽이 좀 심각한데요. 파킨슨 해결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12. 기흉이나 아. 어? 36이 요거는 떨어지는 거라.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떨어지면 빨리 떨어졌을 거라. 뇌심장 껴있는 부정맥. 부정맥 의심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협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돼 있고. 아주 훌륭한 어떤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할까요? 한 보고 하죠. 응급실도 안 가고? 어? 없어요. 쪽 질환은 아니다. 왜 아니다? 가슴 통증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폐색전 찍을 수 있죠. 아 근데 뇌가 지금 뇌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검사 안 했죠? 안 했어. 뇌전 어 했던 것 같은데 왜 안 됐지? 이 아니야 만성 안 했다고 나와. 짱구장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 오른쪽에 그 저 기록 있잖아 우리 차트. 차트에 있어. 김병수 환자 지금 여러 번 죽었거든요. 지금 예. 112일차입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어? 아, 만성 스트레스 질환 발견됐고요. 맞습니다. 여기 맞았고요. 빠르게 할 수 있는. 돈 남으니까. 돈 여유가 있으니까. 환자도 돈 낼 거 내야죠. 내야죠. 공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남으니까. 가슴 답답. 폐색전증 약간 의심되고요. 또 이거 가슴 답답도 네. 어 조금 있어서 맞는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있어서 사탕이 4가 떨어지는 게 천식도 있을 수 있고 요거 어때요 태양 암은 좀 여기 보세요. 얘랑 떨어지잖아 두 개. 저는 그거 생각해요. 저 밑에 가보세요. 바탕. 그거 천식 어때요? 만약에 천식이라면 저쪽 질환은 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자 121. 아 그 시간이 부족하지. 그렇죠. 어차피 치료할 거니까 사탕하고 요거하고 기흉도 한번 검사해봐도 좋아요. 비용 나쁘지 않은데? 아, 비싸다. 그래도 돈 남아 가봐. 뭐 좀 환자가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제가 좀 저렴하게 했잖아요. 아, 흉부엑스는 아니네요. 아, 기용 아니에요? 알레르기 검사? 시간이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아, 다 찾았어. 아, 천식했어, 천식했어. 짬뽕 선생님 말. 그쵸. 요거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 시간 없거든요? 편집증. 어? 그러면은 요건 이제 완전 쉽죠? 근육 빠지는 거 가야죠. 근육 빠지는 거.
아 이게 근육 빠지는 거였구나. 그거 아닌데? 어? 근육 왜 빠져?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야. 근육이 왜 빠져? 그러게요. 저도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증상이 편집 중에 하나 나왔는데 근육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빠지. 생활 방식이나 집중 생활 방식 한번 볼까요? 생활 방식. 안 좋은 생활 방식 없는데. 아직 치료가 저거 돼도 지금 치료가 되게 천식밖에 없는데. 근육도 없고 심장 이거. 그러니까 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아니면 증상이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어. 나와야 되는데. 나갔다가 한번 다시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자, 뇌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뇌나 혈관 쪽. 제 생각에는. 싼 거 해볼까요? 커버. 자, 133일 천식 치료 됐고 같이 검사 들어. 이상하다. 편집증만 나오는데 왜 나머지 질환은 없을까요? 뒤로 가서 편집증. 뭐가 문제일까? 어려운데요? 1% 1%는 그냥 뭐 없다고 치는 게 어때요? 아, 지금 뭔가 나오지 않는 증상 때문에 지금 뭐가 아프거든요? 신경 써야될 것 같은데 네. 높은 확률로 네, 만성 피로 아니면 만성 피로 가능성 있어요. 일단 검사 들어가죠. 기다리는 동안 또 나오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13일밖에 안 남았어요. 12일 그렇죠. 어떻게 이거 발견돼도 못 살리겠는데 이번에 딱 맞지 않으면 이거 못 살린다. 나와도 못 살리겠는데 심리 검사에서 나오길 바래요. 나왔다. 쉬어야 바로 치료하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빠른 거. 아 벗어났어. 5일. 근데 병건 씨. 병건 씨 이렇게 여유 있게 치료해도 돼요?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아 병건 씨. 나는 치료했어. 교수님 말씀하신 거 죽였잖아. 에헤. 아 교수님이. 병건 씨는 너무 굶떴어. 나는 빨랐는데 얘가 못 버틴 거고. 병건 씨는 애초에 이때까지 못 찾은 무능력한 거고. 아 제가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마무리 집도 하고 명건 씨는 나머지로 공부해 오세요. 교수님 나 못 참아요 이런 거. 그 아직 미스터리가 남았어요. 그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 어떻게 다 합니까? 인체의 신비는 대단합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쪽이 정신 대통령에 몰려 있어요. 아니,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신이야? 아니 뭐. 지가 아파놓고 나한테 어쩌라고. 아니 너무 요 증상이 좀 심하네요. 심리검사 한번 들어갑니다. 아유 아무튼 신경하고 근육하고 신장이 많이 안 좋은데 그렇죠. 시작 스타트 좋은데 스타트 깔끔해요. 교수님 하나만 검사하시네요? 여러 개 일단은 좀 보는 거죠. 근력저하, 기억상실, 반사신경. 지금 약간 요거 비싸긴 한데 근육생금 두 개나 걸려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하죠?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초반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아, 그럼요. 짱구청. 약간 좀 바로 그냥 스타트 됩니다. 아니 딱 약간 경험이죠. 아니 근데 내가 신이야 이러고 잘 모르는 거를 인정하면서 네. 인정하면서 왜 이렇게 이게 치명적인 척 아니인 거예요. 아, 그렇죠. 제 말은 의사는 우와! 의사는 신뢰를 줘야 돼요. 아니 그 신뢰를 주는데 아, 어때요? 그냥 생각. 지금 잠깐만, 이거 돈부터. 의사도 돈이 있어야 치료하지. 잘 나오는데요? 저 알이 잘 터지는데요? 정신병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근육 이런 거에 마우스 올려보면 향후 14일 이내 인물이 겪게 될 피해라고 나오잖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니 분명 의견이 나왔는데. 뭘 알아 니들이? 니들이 의료를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알츠하이머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돈 모아서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이 터지면 제일 좋은데 안 터지면 어떡하죠? 높은 확률로? 아 굉장히 터집니다. 저 믿으세요. 알츠하이머 또 비싸니까. 비싸니까 업그레이드 노려주고. 아씨. 차인데? 조준데. 웬만하면 알츠하이머 걸려 있어. 아니 웬만하면 그냥 그.
걸릴 수밖에 없어. 걸려야 돼. 어디 누가 아프래 건방지게. 아니 교수님 네? 걸려야 돼까지는 조금. 아, 알겠습니다. 걸리게 돼 있어. 걸리게 돼 있어. 알츠하이머 걸리게 돼 있어. 봤을 때 이것도 있다. 피부츠 마비 이거 신경이 없어. 근육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스타트가 조금 교수님이 아, 좀 난이도가 없어. 와 세 개. 인정하죠. 아 걸리게 돼 있어. 알츠하이머 파킨슨 걸리게 돼 있어. 알츠하이머 했어 안 했어. 바로 그냥 치료하고. 다 하고. 어? 다 경험에서 나오는. 알츠하이머랑 뭐. 신경계 검사는 실패고요. 업그레이드를 눌러줘야 되는데 돈이 없죠. 응급실 언제 실려가죠?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파킨슨병 치료하고 있고 근육 똑똑 먹어주고 돈이 지금 4만원밖에 없잖아. 오케이. 빨리 돈 내놔! 죽겠는데? 얘 또, 또 약, 어, 아, 참! 아, 근데 저거는 저렇게 사라질 거면 왜 나오는 거야? 그니까. 개판이죠? 아, 너무 심각한데. 뇌 쪽으로 너무 심각한데요? 오래 걸리는 것부터? 오래 걸리는 것부터? 아, 죽겠는데? 얘 또 허약한 애들 거 왔어, 누가? 아니, 아니 환자한테 잘못을 찾으세요. 이 새끼가 아니, 운동을 평소에 아니, 해야지. 아니 환자한테 이 새끼라고. 이래놓고 의사가 뭐 신도 아니고 다 살리래. 아니 아까까지는 뭐 해준다고 해놓고. 치과 치면 가는 거야. 이 새끼야. 아니 왜? 아 말씀이 좀 심하시네. 뭘 심해? 아 교수님. 억울하면 건강하든가. 아니, 교수님. 예 예. 아, 환자가 아파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어쩔? 아니, 아. 아니 신장이 죽었어요. 어떻게? 교수님, 네. 아프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보여주셔야죠.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새끼야? 야,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네. 아니, 죽은 것 같아. 아니, 포기하면 안 되죠. 죽은 것 같아. 아니, 집중치료. 아, 잠깐만. 아, 집중치료. 뒤적거리지 아, 말. 뒤적거리 마세요. 아, 네, 집중치료. 죽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집중치료. 뒤적거리지 마세요. 잠깐만요. 얘는 죽여. 아! 얘는 죽여. 아. 다시 한번 가도 될까요? 아, 아 예. 짬뽕 예, 예, 예. 좀. 이제 아, 진짜.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집도하겠습니다. 쌍국정. 자, 손 다 풀렸어요. 쌍국정. 자, 갑니다, 여러분. 쌍국정. 어. 자, 지금. 아, 아파, 아파.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병원 올 때 준비물. 건강한 몸. 건강한 몸. 아니, 건강한 몸 오겄어? 혈압 돌리죠? 아, 건강한 몸 안 오는 건데. 미쳤네. 자, 혈압 돌리고요. 그러니까 요거 내 MRI 비싸다. 요거 무조건 있어야 돼. 근데 어차피 찾아봐야 못 고치면 늦게 찾는 게 나아. 지금 무조건 MRI 한번 돌리면 돼. 바로 있죠? 고혈압? 자, 고혈압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내 MRI 바로 갑니다. 자, 아프지 마. 아프면 뒤지는 거요. 자, 돈 내놔. 아, 혈액이 너무 안 통하는데? 아, 바로 찾았잖아. 하지만 돈부터. 그러면서 급한 치료부터. 아 잠깐만 또 비싼데. 항원제. 파킨슨병 고쳐야 돼. 아 너무 비싸 파킨슨병. 아니 교수님 아, 환자가 파킨슨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닌데. 장난하나 좀 평소에 아니 아니 장난 환자한테 장난하니. 환자가 자락이야? 벼슬이야? 아 미쳤네. 아니 살리려고 노력을 하면 본인도 노력을 해야지. 의사한테 지가 막 살아놓고 의사한테도 살려내 이러면 돼? 미쳤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평소부터 훌륭한 식습관을 가져야지.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살려드려. 병원 갈 때 준비물 이 충분한 체력. 그렇지. 아니 검사했는데 아, 검사에서 안 나오면 아스피린 일단 아스피린 아니 안 나오면
환자 잘못이고 본인이 찾으면 자기가 잘한 거고. 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의사입니다. 뭐 원래 그래요. 아 근데 응급실 응급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기본적으로 아니 환자가 체력이 필요한 건 맞는데 너무 체력 원툴로 하잖아요. 정이 안 해요? 지금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아, 이 정도면 환자가 대단한 거지. 국정 선생님, 짱국정 선생님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약간 이거 걸렸어요, 맨날 근육 센 거. 맨날 걸렸어요. 아, 그래? 근육 센 거 원래 걸렸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아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대충 걸렸었으니까 한번 2단 업그레이드 하고. 관성으로? 아 뭐. 아 이번 좀 안 좋은. 이거 죽었네 또. 죽었네. 아 이거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 뭐 환자분. 이 녀석. 아니 이 고기 덩어리. 아니 이거 죽었다고 하기에는 좀. 잠깐만. 아 죽었네. 아니 국정 선생님. 아 환자가 몸이 너무 썩었어. 아니 썩은 게 아니고. 언제야 뭐야. 맞죠. 아니 그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면 아무도 못 살려. 아 선생님 그 뭐야. 깨셨다면서요. 아, 저 다 깼는데 이거 나. 그러니까 다 깼다면서요. 한 번만 더? 아니 아직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아 포기. 아니 얘는 글렀어. 아니 깨셨... 이 녀석은 글렀어. 아니 환자가 살았는데. 아니 나 근데 몰입이 안 돼서 그래. 왜냐면 얼굴이 없으니까 그냥 약간 해부학 어떤 그것처럼 그래서 그래. 아까 저는 여기 이거 있죠? 치명적하고. 아니, 사람이 환자가 살았는데. 저는 한 번 더. 한 번 더래. 김정은 살려보겠습니다. 아왜 자꾸 김정은에 집착하는 네? 거야? 아 그래도 이제 왜 또 김정은에 집착해? 우리랑 나이도 비슷하고. 아니 뭐 누구? 나이도 비슷하고. 누구? 아니. 버락 오마바? 아니 아 얼굴이 없어서. 버락 오마바? 예. 오바마 살릴까요? 네. 제가 이 친구 살려볼게요. 여기서 저는 요걸로 가죠. 수집을 통해 한 번에 얻는 바이오 포인트량 증가. 아 보험 감사합니다. 나 이거 치명적으로 다 깼는데. 아, 대가리 낀 게 아니고 이제 오랜만에 제가 약간 좀 제가 이제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맞습니다. 오바마 생긴 거 봐. 아니 소아. 아 처음에 진단을 바로 안 돼서 업그레이드보다 지금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을 빠르게 하고 빨리 스노우볼링을 굴려야 되는데 처음에 돈 받아서. 그죠. 그걸 안 했으니까 뭐 다른 게 있겠죠. 잠깐 오 지금 정신병이 많네요. 정신 쪽이다. 네, 정신 쪽이 좀 굉장히 불안정해요. 많이 겹치는 게 좀 요런 거 있거든요. 저 옆에 저것도 신경쇠약도 많이 걸려 있어요. 네, 만성 스트레스 질환이랑 이거 알츠하이머도 좀 의심되거든요. 알츠하이머가 지금 굉장히 의심되는 상황. 형 알츠하이머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믿으세요. 말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아 치료? 나왔습니다. 치료부터 할게요. 얘가 이거 냅두니까 얘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아 얘라고 하지 마시고. 아, 환자. 네. 지금 환자예요. 환자 이 녀석. 아 뇌 쪽에. 뇌 쪽에 여기 왕건이. 아 하나. 어쩔 수 없죠. 두 개 먹는 게 더 낫죠. 그쵸. 진단 잠깐만. 아 저 못 참죠 돈. 네. 오래 걸려. 지금 짱국종 외상센터 대가리 깨졌거든요. 아 미친 거 아니야. 내 MRI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근데 그 약간 도박 아닙니까? 안 나오면 진짜 완전 꼬이는데. 근데 무조건 있어요. 지금 뇌가 지금 썩었어요. 이것만 하지 썩었는데. 아니 이것만 알려주세요. 하고 아님 말고 식으로 아 그럼 다음 환자 이러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10이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안 나오면 아 다음 환자 하지 오바마는 마세요. 오바마는 제가 살려볼게요. MRI 아,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연간의 경험상 이 녀석은 MRI 뭐 지금 내가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근데 나 어떤 오케이 응급실. 응급실. 어때? 우와! 봤어? 아, 와 봤어? 봤어. 포인트 액팅이야. 아. 와 네 개 찾았어요. 내가 썩었다니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아, 사실이긴 한데 제일 저렴한 치료가는 제가 아까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렴한 치료 좋아. 그러니까 스노우볼링 굴리가 그쵸. 좋아요. 그쵸. 어 뭐야?
아 이게 자꾸 그 방송하다 이렇게 되더라고. 왜 그럴까? 캡처보드가 뭔가 튀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뇌 쪽만 좀 손 보면 신경 나갔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얘가 글로 먹었어요. 야무지게 다 먹네. 이거 오래 걸리니까 치료하고. 그래도 다행히 근육이랑 신경 쪽 말고는 그렇게 네. 크리티컬하진 않아. 이거 다 치료하면 상황이 많이 호전될 굉장히 호전될 겁니다. 네. 발견을 좀 더 오래 걸리는 걸로 빠르게 하루라도. 근데 지금 근육까지 하면 이게 속도가 가속화가 되거든요. 네. 포인트가 되게 적네. 15포인트를 먹고 시작했어야 되나 봐. 근데 이게 우바마의 체력이 버텨낼 수 있을지 선생님이 찾아내. 아니 돈을 안 줘 이 새끼가. 아 이 새끼. 아니 돈 많지 않아 우바마? 아니 오 닮은 사람이지. 아 그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닮은 이 친구도 돈이 많다고 들었어요. 예. 아 근데 이게 환자가 거의 다 왔는데 아 이 체력이 못 버틴다. 체력이. 아 좀 더 건강해서 왔어요 이제. 죽었네요 얘도. 아 왜냐면 이게 처음에 능력치를 그 15포인트를 해야 되나 봐. 이게 시간 제한이 있는 거라서 애가 그리고 굉장히 몸이 썩어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뭐 여기 다 모여 있네. 예. 네. 뭔 말인지 알죠? 뇌에 집중돼 있었네요. 예. 네. 이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진짜 찐막. 이번에 못하면 저도 약간 수련을 끝내고 올게요. 아 폐관 수련? 예, 네, 폐관 수련. 아, 이거 시간도 너무 늦긴 했고. 아 시간도 지금 한시. 지금 또. 네. 나중에 이거 죽이기 캠페인 하면 재밌어요. 나중에 이거 다 아니, 깨고 죽이기 캠페인 진짜 아니, 재밌어요. 이거보다 재밌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 정도면 환자 목숨으로 천장 찍어서 깬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에 다른 사람을 오바마 약간 집중이 안 되네요. 아니 그 전에 깬 거 치명적인 이거 있잖아요. 네, 네게 네. 깬 거 건강한 환자 나올 때까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갑니다. 네. 좀 더 최근인. 네. 그리고 초반에 여기 150 안에 깨야 되면 15포인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아무 생각 없이 15포인트인데 이거 확실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스노우볼링 굴리가. 왜냐면 애가 검사 몇 배 돌려버릴 수 있으니까. 아까 알츠하이머 그냥 바로 해버렸으면. 와 면상 봐라. 오 지금 심장이 썩어 들어가네요. 와 근육이랑. 면상 보래. 썩어 들어. 와 어떡하냐 얘는. 얘는 죽겠는데 그냥. 그래도 어? 살려주세요. 지금 이게 피가 안 통해서 온몸이 썩었어요. 이거 일단 초음파 돌리고요. 협심증도 의심되거든요. 같이 교수님이 또 좋아하는 병 중에 하나가 또 협심증이죠. 아, 왜 좋아해요 그걸 내가. 아 뭐 툭하면 막히면 협심증이 있다. 아 근데 원래 심각 그러니까 왜 너무 그냥 좋아 몇몇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의심되는 증상들이 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어때? 우와! 아 근데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유독. 편애하는 병. 아 편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병을 편애.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에요. 저희 어떤 뭔가 좀 겹친다 싶은 거예요. 협심증. 아하이 아니라니까. 뭐 마음 알츠하이머. 교수님 파밍하시고요. 환자 몸에서 파밍하고요. 어 뭐야 고환암이 있어요? 적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뭐야 에어팟이요? 오래 걸리면 이거 아이고 항원제 치료하고. 혈액 응고를 피가 굳으면 안 돼요 몸이. 근데 이거 좀 위험한데? 위험한데. 아 지금 농담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벌써 68%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근데 병을 많이 발견해놔서 이것만 고쳐도 스노우볼링이 돼. 근데 벌써 된 것 같은데 스노우볼링. 몸이 이미 썩었어. 근데 좀 환자가 좀 복불복이 있다. 환자도. 트럼프 굉장히 부자 아니야? 돈 좀 많이 주면 안 돼? 내가 알기로 여기 있는 중에 제일 트럼프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누구 돈으로 해요? 트럼프 몸에서 채취한 저 자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와 이제 근육도 큰 이거 이제 검사하는데 신체 검사 좀 싸니까 하나 가고요. 왜냐면 여기도 엄청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돈 없는데. 근데 이번 환자가 좀 확실히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 네, 많이 안 좋아요 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이씨. 일단 고칠 건 고치고. 고칠 건 고치고.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아파요? 그니까.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상태가 호전되겠죠? 그렇겠죠. 아주 완화됐거든요. 근육 종류는.
그리고 지금 이거 고환암까지 고쳐놔야 돼. 그쵸. 고환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근육이 지금 잠깐만. 고환은 근데 급한 대로 좀 뭐. 아 너무 비싼데. 급한 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근육이 망했거든요. 피부암급이거든 이건. 근이 죽중일 수도 있고. 좀 아니 좀 아니 좀 심각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망했는데요. 누가 어떤 회사가 망했는데요? 막 이래요. 환자 진료하면서 망한 걸 어떻게 해? 건강하지 그래. 아니 내가 건강하지 말라 그랬나? 아니 쥐가 고환은 어디서 걸려놓고 아? 적출해! 고환 적출술 거세술. 근데 인공으로 하면 되니까 또. 쓸 일도 없어. 이 정도 나이 되고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면 안 돼. 왜? 지금은 환자를 살려야 돼. 미쳤네. 와 피로는 잠 그냥 떠봐. 아 몸떨림. 알츠하이머네 또 알츠하이머야? 슈퍼 몸떨림 신났네 몇 번씩 슈퍼 몸떨림 자 알츠하이머 진단 아니 이렇게 좋아해 아니 환자가 아파 지금 웃음이 나와? 아니 분명히 재밌다고 저 하라고 해놓고 본인이 아니 본인이 재밌다. 아 미안합니다. 한 번씩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 빨리. 자, 파킨슨병. 아 죽었는데? 아 힘든데? 아 이게 생명 떨어지는 게 너무 빠르네. 이게 하나 이상이 파열되면 가속화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파열 아까 운 좋게 뭐 발견해가지고 스노볼링 제대로 굴리면은 그러니까 파열이 안 돼서. 그래야 돼. 약간 지금 요거 아 루푸스 의심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마다 자외선 테스트 깎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걸 빨리 해버리는 것도. 근데 지금 이미 조진 것 같은데 죽겠는데? 아니 안 들리게 하세요 환자. 아, 네. 환자 들. 한 달 안 들려. 귀 막아. 아니 환자도. 아 근데 환자 깎이는 게 다음 환자로 가거든. 다음 환자 가시죠. 막판 마지막 막판. 네. 아 이건데. 오늘 환자까지는 봤죠. 만성 신부정증이다. 아 이거 신부정. 얘가 중독. 아 많이 걸렸네. 이번 환자까지만 하고 다음 환자까지만 하고 진짜 찜마? 돌려보낼게요 다른 병원으로. 안 되면 제가 능력 부족이니까 교육받아 올게요. 다시 한번 트럼프. 아 의외로 또 인정하시네요. 아, 내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진짜 방송에서 다 깼는데 아니 내 잘못이란 걸 쉽게 또 인정하네. 아, 오랜만에 또 이제 그 집도를 하다 어 쉽다. 약간 츤데레 스타일.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잘 걸렸어 이 환자는. 이 환자는 지금 상태가 좋아요. 너무 잘 돼요. 땡큐예요. 일단 고혈압 돌려요. 아니 왜냐면 딴 데가 멀쩡해. 혈관만 치료해주면 건강해질 수 있어. 아니 그 뭐 환자가 잘한 거잖아. 뭐 환자가 잘한 거잖아. 환자가 잘했죠. 그럼 누가 잘해? 네가 잘할 거야? 아니 환자 뭐 협심증도 있다. 뭐 환자 SR 뜰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지금 딴 데가 되게 양호해 얘가 지금. 아니 얘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딴 거다. 환자인데 얘래 자꾸. 이거 뇌전도 검사 바로 예. 들어갑니다. 아 환자를 가차를 해요. 근데 환자도 뭐 그런 환자 받으면 좋죠. 아니까 뭐 상태가 좋은 환자가 있고 나쁜 환자가 있는데. 기왕이면 가려 받읍시다. 우리 병원에서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아, 미치겠네. 총체적 나가겠네. 이번 환자에서 일 내야 됩니다. 아 그럼요 교수님. 이번 환자 제가 책임지고 살려볼게요. 지금 이게 많이 좁혀진 상태로 시작해가지고. 예예. 아 이거 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많이 좁혀졌어요. 고혈압 치료했고요. 예. 혈액 순환이 여기서 이거 바로
협심증과 지금 요거 심전도 검사해봐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협심증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협심증 검사 들어갑니다.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협심증도 아주 높은 확률로 있을 거예요. 참국적. 참국적. 상이틀이 진료를 하이틀이 자동적으로 걸러져서 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협심증 다 있어요, 이 친구. 아 그래요? 썩었어요. 오히려 그냥 비싼 거라 해야 되나, 얼마?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아, 이분이 뭐 아는 분인가? 아, 이 게임도 많이 해보신 분들 있으니까, 고인물들. 근데 우리가 일본 상식적으로는 가벼운 거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확실한 거는 그거 비싼 거부터 해도 되는데. 현진영 괜찮죠? 아. 혹시 그 교수님, 아. 잠깐 바이오맵 한 번만. 아,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질문하세요. 아, 저 그 뭐 아. 예를 들어. 네. 얘예요. 예. 얘는 여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그젝트리. 아, 그래요? 여기가 없으면 여기까지 갈 수 없는 테크트리가 없잖아요. 요가 여기로도 있으면 여기는 여기가 이거 있잖아. 여기가 안 아프다? 그럼 얘는 뭐죠? 아,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 근처부터 해버려야 옆에 가지를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아니 이거를 알려줘야죠. 그 교수님, 짱국종 교수님. 네가 질문을 하지 마. 아니, 아니 제일 중요한 걸 알아. 내가 떠먹여줘 내가. 아, 그 이것만 알았으면 옆에. 장난이야? 지금 요거 검사하면 되겠다. 요거나 요거 정신분석 해야 되겠네. 정신분석 한번 이따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급한 건 혈액순환 쪽이라. 저 쓰레. 뭐 초음파 한번 돌려. 자 치료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는 나중에 하죠. 왜냐면 혈액 걸렸어요. 응고. 걸렸다고 하지 마세요. 정확히 진단했다. 아. 얻어 걸린 것 같잖아요. 걸렸다니. 아시겠어요? 약간 지금 이것도 있네요. 심전도 한번 돌려야겠네요. 지금 부정맥도 있거든요. 아 무슨 그 뭐 그 엄한 게 걸린 것 같지. 걸렸다. 아 그럼 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걸린 완벽한 게 아니죠. 의학적 근거에 의하여 찾아냈다. 걸렸다. 자 여기서 바로 아 이 환자 상태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 이번 살릴 것 같아. 살릴 것 같아. 제가 봐도 혈액순환이 아직도 살아 있고 81차에도 오히려 그리고 응급실 갔어. 이제 응급실 바로 나왔죠 부정맥. 와 부정맥 좋아하시잖아요. 아 좋아요. 부정맥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바로 그냥 골로 갈 수 있어요. 심장이 부정적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아 나 놓쳤다. 제가 옛날에 부정맥 끼가 있었어요. 오, 그 왜 위험해요, 병모 씨. 생동성 알바 하려고 옛날에 젊었을 때 네. 했는데 돌려보냈어요. 이거, 부정맥 이거, 끼가 네, 있다고. 네, 말해. 아,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아직 네. 테스트가 안 된대. 심장 이렇게 대보면 조금 약간 엇박으로 돼요. 아, 진짜? 그거 진짜 위험한데? 건강관리 해야겠는데요? 근데 부정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제가 정확한 부정맥도 아니고 그 위로 검사를 안 해가지고. 네, MRI 찍어야겠는데? 아닌데? 잠깐만. 하긴 건강검진할 때 안 나왔으니까. 아, 그치. 잠깐만. 지금 섬유 근육통 있고요. 아 그런 채팅창에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어떤? 부정맥 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정신분석 한번 봅니다. 끼가 있어. 끼돌이네. 근데 요새 현대 있어. 이게 약간 현대 그 저기 질병 뭐야 만화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돼 다들. 어 근데 진짜 여유 있는데요? 아 근데 시간이 또 여유가 없다. 아 정신분석 아니고 부정맥 치료했고 그러면은 MRI 가죠. 이거 딱. 오케이. 혈액순환이 지금 망가졌어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이 잡아놔가지고 어.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죠. 이렇게 어. 건강하게 오면 내가 살려준다니까. 평소에 이렇게 운동하고 어? 어? 잠깐만. 이런 환자가 잘못했나요? 이런 아 이건 제가 약간 조금 더 친중하게 진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몸은 버티는데 시간이 또 진료 시간 150일 있으면 환자가 150일밖에 그 입원을 못 해서. 그렇죠. 빠르게. 자, 그리고 요쪽도 한번 찾아야 되거든요. 근육 쪽. 근데 여기 안 이어졌는데 여기 한번.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것도 약간 의심이 되지 않나요? 아니, 몰랐죠. 솔직히. 아니, 알고 있어. 아, 모르는 거. 아니. 그런 것이. 아, 자연스럽게 보는 거. 초음파로 이거 안 나왔고. 아니. 이병건 씨 이거 안 되겠어. 아, 몰랐던 거 같아. 아, 지금 18일 남았어요. 어, 지금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빨리 이거 빨리. 두 개 다 빨리 가. 시간이 없다. 아, 될랑 말랑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 찾고 바로 들어가야 돼 이거. 찾고 바로 들어가야 돼. 찾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거 쉽지 않아. 광감성 질환 걸린 것 같고 신부전증은 아까 검사해봤으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요. 10일. 그쵸. 아, 나왔다. 얼마지? 바로 시간 저 잠들어. 시간 지나가요. 이틀 뭐 지나갔잖아요. 아, 11일 죽었다. 아! 근데 안돼. 날짜가 안 돼. 아니, 되게 어렵다. 아, 다 하는데. 아, 이것만 깼으면 다 했는데. 아니, 되게 어렵다. 아... 어떻게 깼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나도. 이 환자 되게 좋았는데. 환자 가짜 성공했는데. 벽? 벽 어떻게? 아니, 깰 수 있어. 아니, 깰 수는 있는데. 환자만 잘 만나면. 찐마? 병원 씨가 찐마? 환자만 잘 만나면. 병원 찐마?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아, 제가 네. 교수님이 좀 쉬시고 수술 오래 너무 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교수님 너무 좀 쉬세요. 아, 속도. 그러네. 내가 속도를 너무 어렵겠네. 근력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미 이거 빼야 되는데 뭐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있을 수도 있지. 지금 뇌랑 여기가 지금 환자 잘 걸린 것 같은데. MRI다. MRI 네. MRI 돌리자. 무조건 MRI. 뇌랑 이거 심장. 아, 잘 걸렸어. 이거? MRI 무조건 MRI. 왜요? 아, 무조건이야. 나 믿어. 뇌랑 심장이랑? 내가 처음에 힌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뇌랑 심장이랑? 그렇지. 야, 이거 처음에 이거 바로 찾고 시작하면 이거 대박인데. 근데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상태가 좀 쓰레기야. 아니, 쓰레기라고 하지 마세요. 아, 환자 상태가. 같이 먹어야 돼. 그렇죠. 바로 찾을게요. 아니, 그 치료해야 돼, 치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나와. 네 개를 검사하는데 하나가 안 나오겠어. 이렇게 몸이 쓰레기인데. 교수님, 이렇게. 어때? 아, 근데 파킨슨스 병이 또 아픈 병이라 바로 치료해버릴게요. 돈 없어, 없어. 아, 아까 먹었으면 하나 먹었어. 아, 안 되겠다. 바로 들어갈게요, 교수님. 치료. 와, 오래 걸리고. 와, 많이 와, 죽었다. 미쳤다. 이거 하나로 아니구나. 아직 그치. 혈관계통. 혈관계통. 근데 여기 없는데요? 돈이 없어. 두통. 가닥내기. 저 두 개는 안 나온 거야 지금. 그 MRI 찍었는데 아, 요거는 그거 안 나온 거야. 요쪽 계열로 가겠네요. 그렇죠. 요쪽은 이제 다 끊겼네. 아, 아니다. 아, 여기가 있구나. 여기가 이제. 초음파 돌려봐야지. 아, 환자가 지금 노발준. 아니야. 살리려고. 지금 트럼프를 살려야 돼. 아,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4 되면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아, 혈압 재고. 아, 뭉쳐있지. 아, 뭉쳐서 아프지. 아까 환자 좋았는데. 아, 이게 웃으세요. 무조건 혈압 있어 이거. 아, 이거 아니면 이건데. 아, 혈압이야. 아, 그럴 거면 교수님이 하세요. 아니 알았어. 아니
아, 살려야 되니까 원래 의사들 협진하잖아요. 어, 잘했다. 어때? 아, 진짜네. 미치겠네. 혈관 질환의 기본은 혈압이에요. 싼 거 같게요. 아, 뭐 그러죠. 시간 여유 있으니까 싼 거라고요.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뭐 혈관이나 정신계통 청류 이 환자도 좋네. 감정기고 요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좋대. 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병모 씨. 확률 네. 우리는 의학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아, 신경이 너무 빠르게 타는데요? 신경을 치료해야죠. 신경이 위험하니까. 근데 신경은 두 개밖에 없는데. 신경은 뭐예요? 이거요? 어. 서탕. 서탕. 근데 저 체력이 되게 많이 주는데. 여기를 심각한... 여기 심장이 확실히 안 좋고 이거 치료하면 될 것 같고 심장이 아니면 파킨슨을 확인을 다 하고 갈까? 이미 치료 중이에요. 파킨슨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고. 근데 그러면은 애가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뇌 쪽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초음파도 가능성이 있어요. 초음파? 네. 이쪽 말고 이쪽으로? 네, 그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이거. 파킨슨이 다 되면은 많이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죠. 혈액과 심장 쪽만 괜찮아지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거든요. 볼게요. 초음파 바로 나오죠. 지금 아래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일단 요 스노우볼링부터 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제 또 시간도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검사를 할 돈을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경험치를 먹어도 되고 이거는 좀 선택이죠. 좀 먹게요. 71차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갔어도 되고. 아, 응급실 나 있어? 아니 아닙니다. 교수님 뭐, 집중 치료가 필요할 테니까. 예. 하고 이게 아직 뇌가, 해결을 했는데도 네. 근데 이거 건너뛴 거잖아요. 옆에 한번 눌러보시죠. 감정기복심한 두통 쪽 거기랑 하나 더 밑에 더 거기랑 그 다음에 밑에 복통까지 뇌전도 검사 좀 의심되죠. 뇌전도는 했는데 했어요? 안 했네? 안 했어요. 뇌전도 무조건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뇌전도가 있어야 이어야 왼쪽에. 돼. 그렇죠. 그렇죠. 이해니까 뇌전도가 거의 무조건이죠. 네. 있을 수밖에 없고 돈 없어요. 요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4로 차이가 네. 별로 없으니까 좋다. 좋다. 업그레이드 안 합니다. 아, 좋아요. 좋은 판단. 어, 좋다. 많이, 많이 줄었어요. 다 왔다. 다 왔다. 이 살 살린다. 내부터 완전 치료하죠. 지금 저쪽 9남은 9% 10% 저거 0 되면은 또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 근데 이거 하나로 치료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치리면은 괜히 여기다 헛방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교수님 너무 지금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벌써 88일 차입니다. 환자의 몸에 부담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 이병건 씨. 아니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환자가 잘못한 거를. 환자 탓하기 시작하네요. 훌륭한 의사입니다. 아, 치료했는데 눌러보세요. 감정기복심화. 아 이거는 이 100% 이거 이거밖에 없죠. 그쵸? 지나갈 게 이거밖에 지나가야죠. 없죠. 지나갈 거 이거밖에 없고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전마도 아니죠. 전마도 아니죠. 그리고 요거 뇌 끝났으니까 심장. 심장이 좀 아파요. 아파요. 몽롱하고 두 개 이거 있으니까 얘 좀 아니죠. MRI로 확인했어요, 걔네는. 걔네 둘은 전부 아니에요. 네. 그렇네. 교수님 좋아하는 협심증. 아, 밑에 하나 또 눌러봐요. 불규칙한. 불규칙한 심박이 있으면 협심증이다. 협심증이 불규칙한 심박이에요. 어? 아닌데요? 밑에 뭐야, 그거? 고지혈인데. 고지혈증도 왔다. 검사 때리죠. 이거 안 했었나? 안 했어, 안 했어. 질병 진단받지 않았어.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나와. 이거 왜 안 했지, 싼 거? 아, 신경이 죽어버렸네. 생생. 뭐?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고지혈증 맞지? 교수님 협심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 습관적으로 그냥
이거는 여유 있으니까 이걸로 갈까요? 그래요? 아니면 이거?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게 나을지도 빠르게, 몰라. 빠르게 치료하면. 환자 빠르게 이것까지 치료하면. 0되면 굉장히 아파지니까. 환자 몸에 부담이 가. 이거 해결됐을 거고. 뇌가 아직도 남았네요. 뇌가 지금 썩었어. 이거 했는데 왜 안 나오고. 아니래. 이것도 아닐 거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 아니고 뇌를 망치는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뇌를 망치죠. 그거는 무조건이네. 알파트 중 뇌를 망치죠 지금. 소변검사로 가죠. 아, 돈 없어. 혈액만 살리면 근데 신경 쓰세요. 이거랑 알파트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 이미 아, 검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었네. 5일 이거죠. 아 돈 없어 돈 없어. 아니 짧고 싸서 더 좋은데요. 3호. 아 혈액 죽으면 안 되는데. 바로 봐. 하나 부족하지 않나? 4야? 멈추잖아 일단. 멈추니까. 아 혈액도 쪼개졌고. 121? 빨리 치료해야 돼. 뇌가 뇌가 하니까 여기 알포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소변검사로 가죠. 소변검사 가고요.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짚어내는 소리 너무 사실적인데. 안 돼, 안 돼. 큰일 난 게 이제 시간이 그래요. 24고. 저 좀 알자를 안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알맹이를. 그렇지, 알포트 제대로 지 아, 검사를 먼저 합시다. 이거 5일이니까. 인정. 잡아봐요. 목롱한번 이거고. 뭐 이거 청력산실 이거거든. 어? 다 이거네? 저쪽인 아, 것 같은데? 아, 사탕? 아이사탕? 어, 이거 하나 고치고 아이사탕 쪽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남은 게 이거 고치면 신장, 심장, 뇌 그러면은 요거 근육 아이사탕 어, 효능성 있어 뇌 아이사탕 아, 볼까? 아 여기네 거쳐가야 되니까 여기네 그치 신경계 검사를 지금 들어가고 아, 좋은 판단 두 개를 고치죠 남은 기간에 끝났습니다. 두 개만 찾으면 돼. 네, 끝났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찾았고요. 돈부터 먹고. 어차피 없어 못 고쳐. 바로 들어갈게요. 오래 걸리는 검사부터. 5일? 어. 아이고. 5일. 말고 가. 수면제지. 끝난 거 같아. 어, 끝났는데? 끝났어, 지금. 아, 돈이 없잖아. 사원. 사원 끝났어요. 자, 5일 안에 사원 먹어야 돼. 아, 돈을 안 줘. 아. 됐다. 다 고쳤다. 네가 환자를 살렸어. 증상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교수님. 됐다. 깼다. 손 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아! 이것이 바로 청취로라. 훌륭하네. 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네. 아,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의 의술이 살린 겁니다. 이 게임 어때요?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더 재밌어요. 이제 진료소. 그러니까 교수님이 네. 매드 닥터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저 혼자 하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진료서를 깰수록 어려워지고 마지막에 이거 다 깨고 나서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또 다른 희열이 있어요. 거기는 매독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요. 매독인데 왜 햄버거를 재밌어요? 먹으면 혈관이 터져요. 아니 매독인데 왜 재밌어요? 네? 햄버거를 먹어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아, 한번 뭐요? 다음. 생리학 전쟁? 나이도 어떤 걸로 할까요? 치명적인 거 그러면은 안 가해도 아니 그냥 꼭 얼굴을 해야 돼요 김정은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거는 진짜 마지막. 성공하든 말든 오케이 그냥 4포인트 왜냐면 두 개 인정 여자 캐릭터 한번 해보래요 여자 캐릭터 근데 아까 안 됐잖아 힐러리 클린턴 안 돼가지고 안 했는데 근데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요? 환자 잘 만나기? 나 이거 선택하고 자원을 아니야 아까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빠른 선택. 저 약간 피지컬 좋거든요. 네. 김정은. 빠른 선택이 뭔데? 빠르게 클릭하면 좀 더 플러스 알파. 아, 좋아요. 웃기게 생겼어. 예? 웃기게 생겼다고요? 네. 아, 이거째 놓쳤다. 정리 새끼. 나는 환자 검색하면 약간 그렇게 질환이 많지는 않은데 아 요실금이 있네 이 친구가. 예. 수도꼭지가 새는데? 아 질질 새고 있어요 지금 심각해. 아 수도꼭지 하나도 안 새요 증상이. 네, 요거 한번 가야겠는데 100% 회복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아, 이게 시간 제한이 없으면 여유 있게 고칠 수 있는데 빨리 고치라고 자꾸 하니까. 아니 저거 김정은을 집착하는 거예요? 면역력 네? 가속화. 바로 아 바로 하나짜리 바로 버리고. 와 계속 나오네? 곳곳에서 나오네? 아 놓쳤다. 정리를. 그 피지컬 특성은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찍어도. 뭐야? 아 이거. 어 제가 이 피지컬 특성이 좀 약해가지고 아, 걔는 하나 버린 거죠? 핸디 같은 거죠? 어 지금 보면은.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은 심장... 검사를 되게 모아서 돈 모아서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그런 스타일. 미리 하는 게 낫잖아요. 안 돼, 안 돼요. 그랬다가 스노볼링인데 스노볼링. 맞는데 그러다가 이 정은이가 왜 헛돈 썼냐고 나한테 아, 약간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롤인데 시작할 때 도란을 사서 하면 되잖아요. 도란을 안 사고 그러니까 맨몸으로 그냥 일단 싸우고 있어. 라인전 한 바퀴를 한번 맨몸으로 하고 돌아와서 몰아서 사는 느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신체 검사 한번 돌리고. 그쵸? 위장형. 바로 주식 들어가고. 아, 좋은데. 오케이. 심장 낭종. 와, 심각한 병이네. 낭종 수술 잘라버리고요. 배뇨장애와. 어, 이거는 요게 만선 신부전증 지금 느낌 있네요. 아 근데 좀 한 달을 거쳤는데? 아니 근데 보시면은 배뇨장애와 구토가 있어요. 네. 어, 의심이 되거든요. 배뇨장애랑 구토. 그럼 구토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개가 겹치는 아, 얘, 게 얘는 무조건 있다고 봐야 그렇다고 되나?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럼 둘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네. 세 개 다 있으면. 일단은 두 개 다 돈 모으고. 너무 상태가 양호한데요? 환자 상태가? 보통 환자가 이래요? 요거 한번 검사를 가죠. 잘 먹잖아요, 그리고 얘는. 위장염 치료 끝났고. 아, 네. 아 진짜 튼튼하다 몸이. 와, 두 개 두 개. 메스꺼움 새로운 증상 나타났네요. 아, 이 새끼. 자. 환자한테 이 새끼. 아, 이 새끼 좀 예. 아, 네. 단판을 다이든 환자로 골라서 하드코어 모드 가시죠. 저렇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단판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환자인데. 아, 네. 이 환자도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은 그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새로운 거 보고 싶어 가지고. 맞아요. 자 바로 또 여기. 아니 옆에 방송 송출하면 보면은. 네. 왜요? 한번 봐보세요. 아, 굉장히 지금 진지한 상태예요. 지금 환자가 장난이야? 어 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대 이 새끼. 하혈? 피를 싼다는 거죠? 지금 엉덩이로 피 나와요 지금. 아니 의학적 용어를 좀 써주세요. 그게 하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 체중 감소? 아니 의학적 용어를 써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혈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 똥구멍이 아 얘 지금 예. 여기에 있어. 대장암이 걸렸네. 예. 아 이거 처음 보네요 여기는. 지금 체중 감소 복통 하혈 다 겹치잖아. 어, 근데 심각한데 병이. 네, 근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하혈 걸렸어요 지금. 대장암 지금 의심 굉장히 되거든요. 피똥 싼다. 대장암 소견이 있어요. 피똥 싸는 거죠. 어? 아니야? 오케이. 그럼 확인. 그러면 바로 치질. 아, 변비의 치질. 아, 화장실 핸드폰 한다 얘 지금. 변비의 치질.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있어. 김정은 부자니까.
아, 위에 발견하면 따다닥 다 바로 찾아버리는구나. 하나만 발견하면. 아, 그래서 상위를 찾으면 다 나온다고. 방귀랑 설사까지. 아. 새로운 또 장난. 되게 더럽다, 얘. 아니, 뭐 본인이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뭐, 대장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아니, 환자한테 더럽다고. 시실에다가 방귀 설사에다가 좀. 아니, 아파서 그런 건데 어떡합니까? 아픈 게 자랑이야. 아, 살수증? 그렇지, 막 뺏길 줄 알았어. 아니, 자랑한 적도 없는데. 잘 버티고 있는데. 정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아프게 자랑이야.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저거 해도 돼요. 약간 그 생활 습관 개선? 아, 확실히 뼈가 아플 일이 없네요. 뼈가 아플 일이 없고. 빨리 치료하지면 이렇게 계속 생겨. 아, 근데 오래 걸리는데 저건? 그래도 해야 돼. 그냥 계속 피부 발진에다가 얘가 지금 씻지도 않나 봐, 더럽게. 과대증. 지금 과대증. 뼈는 멀쩡해요. 뼈가 아플 리가 없어요. 그치. 내장 질환이라. 그치.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약간 이쪽에서 계속 있는 것 같거든? 위쪽이. 아, 여기는 지금 깨끗하네. 지금 요쪽 근육 쪽이랑. 그쪽은 다 치료했습니다. 아, 요거네, 요거. 근육. 지금 약간 괴사성 근막염 걸렸네.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아주 높은 확률이에요. 피부암은요? 피부암은 아직은 좀 소견이 좀 덜하지 않나. 자, 바로 괴사성. 너무 그거에서 괴사됐나 봐요. 외과적 탐사 바로 검사 들어가고요. 항문 근육이 괴사했나 봐. 아, 그럴 수 있어. 너무 오래 하는데. 왜냐면 너무 핸드폰 뺏어야 돼. 핸드폰 뺏는 게 아파서 아파. 진짜 바로 나왔죠? 아, 이거 절단 수술 있고 항생제 처방 있는데. 과체중 이 새끼 살 빼 이 새끼야. 햄버거 아, 그래서 햄버거 먹는다는 게 저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쪽에도 아, 근데 치료를 안 해요? 돈이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돈이 없어서. 김정은 요새 뭐 달러 많이 썼나? 회복 많이 되긴 했어요. 64%. 아까 그 첫 번째 특성이 거의 없는 느낌이라. 와, 여기 뭐야 지금. 피부암이네. 아, 피부암이었어요. 와, 지금 장난 아니네 지금. 암까지 생겼나 봐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네. 이게 치질이 심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랑 또 뭐야. 어, 응급실 왔어. 아, 두 개 다 걸렸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급하게. 화학요법으로 가나요? 네. 절제 안 하고? 돈이 없잖아.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제일 저렴한 그 효율. 네, 저렴한 그 시술법으로 가나요? 75% 회복시켰어 지금. 다 나왔는데요, 거의 살짝. 왜 이 정도면 뭐 깼다고 보면 되죠. 정훈아, 내가 너 살렸다. 아. 오물풍선 그만 보내고 살려서 보내면 저 오물풍선 더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 얘가 오물풍선이 피똥 싸가지고 그런가 봐. 진짜. 지금 보세요. 체중 감소가 있는데. 아, 체중 감소만 잡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쵸? 되게 여유 있어요. 여유 있죠. 지금 심장, 체중 감소 이런 쪽 같이 있거든. 치료는 다 됐고. 응? 한번 눌러. 이건 좀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근육이 이제 메인으로 빠지는 게 아닐까. 사가 떨어지니까. 요거 의심되는데요? 그래, 근육이 안 빠지는데. 제일 당뇨. 얘 지금 이 정도 살찌면 당뇨 걸렸다 지금. 위장하고는 상관없는데. 저거는 왜 상관없어? 당뇨는 상관없. 위장하고. 얘 지금 뇌랑 그 혈관이랑. 저거. 네, 그래서 제일형 당뇨. 그러니까 위장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대장 지표 검사 들어갑니다. 당뇨가 있을 수밖에 없는 몸이 햄버거 먹고 있지 지금. 아, 서순 여유가 엄청 그쵸? 있어요. 아. 무조건 당뇨야. 딱 보면 알거든. 인슐린. 아, 인슐린 빠르고 비싼. 그쵸. 끝났네요. 끝났죠. 99%, 아, 100%, 아. 제가 살렸습니다.
환자 김정은은 약 6개월간의 치료 끝에 완치되었습니다. 완치되었죠. 김정은은 피부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근육 생체 시스템의 붕괴의 속도를 늦추었고 따라서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짱국정 선생님. 예, 네. 정은 씨 제가 살렸고. 굉장하죠, 명건 씨? 아, 되게. 벌써 1시 반이야. 이 게임의 중독성. 시간 간 줄 모른다. 아니, 짱국정 선생님에 대한 중독성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거 끝까지 깨우세요.